어서 들어오십시오. 지금부터 KCM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2021 첫 번째 시즌의 이제 2주차 경기가 여러분께 서빙이 됩니다. 자, 서빙을 맡은 KCM 요교 셰프 황충이모 사랑의 예술님께서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그 레종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 레종체 이렇게 재밌어도 되느냐. 그렇죠. 이래도 되느냐. 사실 개막전부터 굉장히 핫한 그쵸? 결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그런 변수들이 생기면서 예. 와 이번 시즌 재밌겠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게 하는 첫 주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어 히어로님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일관성 있게 종족 최강전 시리즈에 저렇게 커피값을 주시는데 오늘 경기도 어제만 같아라. 그렇죠. 어제만 같아라 혹은 지난주만 같아라. 네. 사실상 조금 그 서지수 선수가 듣기에는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영호 선수가 지는 게 명경기 서지수 그렇죠. 선수가 약간... 지는 게 명경기 그러니까 뭔가 1인자의 자리에 있는 약간 그 외로움 같은 그쵸.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근데 에. 많은 분들이 언제쯤 서지수를 잡는 선수가 나올까 그치, 이런 부분에 그랬지. 사실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또 시청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 약간은 조금은 이제 그 1인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지수라는 선수가 있고 도전자가 그 로키 같아 보여요. 저는 막 그래서 결국에는 막 이렇게 여러분 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도전자들 옛날에는 진짜 서지수 이길 수나 있어? 이겨본 선수 누구 있어? 근데 지금은 그렇죠. 이따 명단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깜짝 놀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준비된 자막을 통해서 얼마만큼 피둥피둥 살찌고 있는지 레종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묵보라님, 철미님 헤어스타일이 달라지셨네요. 코디가 다르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종체도 올킬 상금이 그 남종체 같은 경우는 올킬 나와서 지금 20만원으로 리셋이 됐는데 네. 레종체 같은 경우는 80만원 정도로 올라가서 이 정도면 좀 먹음직스럽죠? 그렇죠. 사실 이제 지난 시즌 유독 네. 올킬 상금이 20만원, 40만원 이상으로 뭔가 몸집을 불렸던 적이 없다 보니 네. 오, 지금 80만원까지 쌓이니까 오, 꽤나 지금 그렇죠. 살이 잘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 나오지 않으면 이제 앞자리 수가 바뀌어서 이제 100만원으로 다음 주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확실히 지난주에 좀 전 시즌과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각 종족이 선택했던 맵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랬죠. 네, 그렇죠. 사실 네. 이제 뭐 토스팀의 맵 선택 그렇지.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은 좀 소몰이 불러가면서 네. 진짜 엄청난 결과를 또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지난 한 주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방송 다시 보길 봤는데 확실히 네. 8-1호를 꺼내니까 내가 나갈게 그래서 지수 누나가 지수 언니가 나가는 걸로 네. 이렇게 뭔가 나비 효과가 만들어졌는데 오늘도 역시 맵 선택에 따라서 어떤 양상이 펼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자 이제 엔트리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일단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만약에 또 지면은 다음 주에 출전 정지를 먹는 선수가 아 티슈 감사합니다. 네. 출전 정지 말하자면 자가격리에 들어갈 선수가 보혜, 황아빠, 해로로 이 세 명이 네. 사실 보혜, 황아빠가 빠지게 되면 토스 전력 같은 경우는 큰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렇죠. 해로로가 또 요즘 그 핫하더만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지난주에 있었던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에서 드디어 그렇죠. 카덴지가 아닌 다른 저그가 서지수 선수를 잡았다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뭔가 한 주간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됐던 그 중간 세나가 그랬는데 갑자기 해로로 선수가 네. 또 서지수 선수를 잡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면서 뭔가 지금 또 이번 한 주간도 예. 이제 이번 주 멤버 저그 멤버도 단순히 이제 약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예.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의 조금 기대감에 더 네. 붕하는 선수들의 계속해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서지수를 누가 이겨본 적은 있어. 근데 오늘 서지수 제외 8명 중에 네. 3명이나 서지수를 잡았어요. 8명 중에 3명이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보혜가 잡아봤고 헤르로가 스크림에 잡았고 세나가 잡았고 네, 레종체에서 잡았고요. 네,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건요. 서지수 선수가 2주 연속 패배한 거 아세요? 지난 시즌 그렇죠. 결승전에 패배했고, 이번 시즌 개막전에 패배했고 패배를 했기 때문에. 2주 연속 패배라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제. 사실 와. 이제 지난 시즌만 생각을 해보자면 서지수 선수가 그 마지막 결승전 1패 이후에는 맞아요. 전승의 전적으로 네. 한 시즌을 거의 마무리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었다면 사실 1주차에 조금 불이 일격을 맞았기 때문에 뭔가 서지수 선수에게는 그 부분이 더 그렇죠. 연습이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에 예. 더 활력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안타님 말이 맞네요. 같은 종족이랑 안 싸우니까 네. 상대팀 6명 그렇죠. 중에 3명이면 갈 수만 네. 절반이야? 아니 그렇죠. 우와 그렇게 나도 깜짝 듣고 보니 저게 훨씬 와닿는다. 6명 중에 3명이 서지 선수를 잡아봤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그게 또 그런 일이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는 게 레종체죠. 네, 사실 이제 뭐 서지수 선수가 또 네. 이제 패배를 2연속으로 패배를 했던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이제 특수한 거의 동일한 빌드에 조금 이제 서지수 선수가 불이 일격을 맞은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뭔가 진짜 그 일이 있은 후 그 빌드에 대한 정말 완벽한 뭔가 준비. 그러니까 아, 오늘 뜬 안 통하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또 서지수 선수도 승부욕이 굉장히 또 네. 있는 선수거든요. 또 한 번 써보기만 해봐라 그냥. 네, 약간 오늘은 씹어 먹어줄게. 어떤 양상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네. 포인트가 기대가 되는데 또 하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토스 팀이 이제 지난주에 꼴등을 했기 때문에 네. 토스 팀의 선봉이 오늘 맵과 상대 종족을 고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권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혜를 꺼내서 일단 1킬을 만들어 줄까? 아니면 또 황아빠도 지금 킬이 필요한 상황. 아니면 아나를 꺼낼까? 아나 지난주 경기력 좋았거든요. 네. 경기력 일단 자체는 좋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실 지금 토스팀 입장에서 조금 위험 부담으로 안아야 될 부분은 예. 보혜 선수가 2주 연속으로 킬이 없어지는 와. 이런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조금 초반에 보혜 선수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혜 카드는 프로토스 팀에게 꼭 필요한 카드입니다. 네. 네,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홍덕 감독 토스 팀에서는 누구를 먼저 꺼내고 어떤 전장을 고르고 또 어떤 종족을 고를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궁금하다 진짜.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테라 같은 경우는 최상위 전력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꼬꼬 선수가 이제 레이디스 종목 네. 챌린지를 통한 출전권을 얻어서 나왔었다면 네. 어쨌든 진짜 베스트 라인업이죠. 서지수, 다림, 보라 이렇게 세 선수가 오늘 출전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 혹은 황아빠는 오늘 킬을 못하면 은 네. 다음 주에 무조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주를 쉬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맵 선택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전체적인 승리 그리고 선수를 위한 것 등등을 다 고려해서 써야 돼요 지금. 그리고 토스팀에게 맵 선택권을 맵을 추천해달라 네. 제출해달라라고 했을 때 어? 아나 선수? 그리고 아나 저급파리로? 저급파리로입니다. 자, 이거는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는 뭐 보혜를 먼저 꺼내서 승리를 좀 쌓게 해주고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좀 길게 가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아나의 저급파리로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아예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 또 그 보혜 선수에 대한 믿음 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조금 더 이제 보혜 선수 카드를 뒤로 아끼면서 약간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힘을 주고 예. 이쪽에. 예. 근데 진짜 예. 토스 팀이 굉장히 불운한 상황은 또 다시 보혜 선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뭔가 중간 다리를 다 건너고 갑자기 서지수 선수가 그럼 미쳐 나온다면 내가 오늘 먼저 또 예. 지난주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모든 뭐 드라마든 영화든 네. 소설이든 알 수 없어요. 재밌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래도 아나 선수를 꺼낸 거 모두 다 오, 잉, 네. 앙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저그가 지명을 당했습니다. 네. 이게 토스 같은 경우는 미리 다 토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걸 결정을 해놨을 거고 네. 테란이나 저그는 우리한테 선택이 될까, 우리를 선택을 할까라는 것을 고민했을 건데 자, 일단 세라도, 또봉순도, 헤르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저그 전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고의 전력이다 라고 얘기를 판단을 네. 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많이 이제 보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헤헤로 예, 예, 예. 예. 헤로로 헤로가 아니라 세! 오! 강수를 두는데요? 세나예요? 자, 이건 뭐지? 이거 아나도 출전권은 일단은 자격이 있고 세나도 있는데 세나를 꺼냈다? 뭔가 파리로 자체에서 이제 세나 선수에게 특별히 조금 준비를 했던 네. 약간 맵을 전담으로 좀 준비했던 뭐 전략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생각해본다면 지난주에도 뽕순 선수가 킬 포인트를 2포인트를 가져가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초반 네. 좀 안정권 그러니까 세나 선수에게도 초반에 조금 더 킬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예. 초반부터 좀 안전하게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시를 세나를 좀 길게 내다보고 쭉 이제 선수들을 사실 지난주에 또봉순 선수를 먼저 꺼내든 것도 조금은 강한 카드를 앞에 꺼내들면서 약간 또봉순 선수가 초반에 좀 키를 쌓아갈 수 있는 판을 좀 네. 만들어준 부분이었거든요. 자,
양 팀 모두 다 안전빵으로 가겠다. 네. 자, 안전빵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 예. 근데 일단은 아나도 그렇고 세나도 그렇고 이 두 선수의 경기를 보고 싶어 하는 분도 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 다음이 누가 뛰쳐나올 것인가 테란에서도 그렇죠. 그것도 좀 궁금하고 네. 여러모로 궁금한 게 많은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또 똥봉 짝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은 것들이 궁금해지는 한판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점들 때문에 레종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지난주는 금요일이고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기간이 조금 더 짧게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하루 연습하는 시간만 해도 진짜 선수들에게도 네. 굉장히 아까 제가 이제 출근 이제 하는 길에 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나 선수가 와서 아 파리로 연습하고 있는데 이거 뭔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들이 골라놓고서? 그렇죠. 본인들이 고른 맵이거든요. 예, 감독한테 뭐라고 하든지. 자, 허밍데이님의 30개를 딱 쏘는 순간에 콜이 딱 들어왔습니다.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자, 테란도 아 그러면 아나가 올라올까? 세냐가 살아남을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1경기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1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집에 가서 요즘 역캠스타가 더 재밌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종족체 강렬은 진짜 감상, 여기는 감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집에 가서 이 저그팀을 봤거든 다시 보기. 네. 근데 세나 선수가 진짜 심장이 터지려고 그 확실히 거기서 진을 대서지수전에서 너무 진을 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세나 선수가 이기면 서지 나오 그럴 수 있지. 세나가 이겨서 살아남으면은 서지수 선수가 뛰쳐나올 수도 있죠. 진짜 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긴 했어요. 뭔가 지금 세나 선수의 선봉 출전이 만약에 네. 아나 선수가 여기서 세나 선수에게 잡히게 된다면 예. 이거 약간 테란 팀의 선수 기용 엔트리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든 누가 살아남던 간에 아나가 살아남든 세나가 살아남든 맵 선택권은 그 종족에게 있기 때문에 네. 보도록 하죠. 자, 오늘 1경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명단에서 네. 사실 보라만 바뀌고 그렇죠. 다 그대로. 그러니까 네. 그만큼 그건 신임을 받는다는 의미 아닐까요? 왜냐면 지난주에 사실 뭐 첫 번째 주에 한번 이제 선수들이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지만 예. 비교적 뭐 사실 두 선수 모두 이제 뭐 기존에 나왔던 또봉 선수, 세나 선수를 제외한 헤로로 선수 네. 뭐 그리고 보혜 선수, 안나 선수를 제외한 황아빠 선수 네. 물론 킬 포인트를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감독님이 볼 때 충분히 조금 더 좋았어. 연습을 시키고 네. 했을 때 대회에 기용이 가능하겠다 조금 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아빠나 헤로로나 반드시 필요한 건 대회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경기를 펼치는 것들을 네. 여러 번 해야지 준결승, 결승 가도 재기량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경험 많이 쌓, 그렇죠. 경험치를 초반이니까 네. 쌓게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아나 선수는 본진 플레이로 시작을 하고 있고 세나 선수는 빠르게 앞마당에 해처리를 가져와 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이혜훈 감독은 감독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제 뭐 샤이니 김재현 감독이나 홍덕 감독 같은 경우는 네. 지난주에 레종체 감독 자리가 이런 자리구나. 네. 그 샤이니가 어지러지라네. 김태형이 연락을 했더만요. 제가 보니까 해보니까 어떠냐 했더니 막 어지러지라네. 그렇죠. 사실 뭔가 샤이니 감독도 김재현 감독도 네. 첫 주차에 서지수 선수가 패할 거라고 약간 예상 못하고 뭔가 여기서 그냥 경기 끝이 나고 다른 선수까지 안 가고 그냥 뭐 7경기로 경기가 마무리하겠구나라고 처음에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 약간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테란팀 선수들에게 미친 저그에 대한 준비를 좀 시켜야겠다라는 네. 말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어떻게 됐을지.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아나 선수 8-1-5에서 동률이 출발을 했다가 진짜 빌드가 완벽하게 먹히면서 예. 경기를 패배하는 그런 좀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과연 오늘은 무엇을 준비했을지. 예, 그러니까 아나 8-1-5 이거 결정된 네. 상황이니까 빌드도 이미 짜뒀을 거예요. 그렇죠. 1경기에 아나가 8-1-5도 나갈 거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은 이걸 해봐라. 왜냐면 그렇죠. 지난주에 홍덕 감독이 그 빌드를 추천했다가 아나 선수에게 굉장한 원망을 들었단 말이죠. 아나 그거 왜 하라 그래가지고. 과연 오늘은 뭔가
웃는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투스타포트 딱 보는 순간 하기 싫어졌을 거야. 근데 진짜 그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 크왕님 고맙습니다. 101개는 뭐지? 101개 어쨌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롤개입니까 저거? 자, 계속 살펴보긴 아나 선수. 아나 선수도 지난주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와, 아나도 진짜 많이 늘었다. 네. 라는 찬사가 또 쏟아졌었죠. 일단은 사실 거의 지금 세나 선수가 약간 아나 선수의 본진에서 봤을까? 아나 선수의 정찰 프로브가 봤을 때는 약간 보란 듯이 모든 걸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느낌 있어요. 불편. 뭐야? 이거 내가 보는데 이렇게 다 한다고? 예.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아나 선수는 본진 쪽에서 로보틱스 선택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프로브를 잘 살려주고 있는 아나 선수. 빠른 리버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 탑 오브 스폰서를 위한 개수. 오, 감사합니다. 드라마에게 쫄어 보이는데 그건 아직 모르죠. 자, 운전은 핸들 잡은 사람 마음입니다. 네. 저글링이 퍼지고 있고 프로그는 이제 귀가를 하는 건가요? 다시 돌아서 또 올라가나요? 살짝 지금 고개를 예. 돌려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글링은 어디 갔나? 아, 리버. 네. 자, 로보틱 서포트 베이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리버가 나오기를 기다려주고 있고 저글링 한 기는 프로브 추격. 그렇죠. 그리고 대놓고 그냥 진짜 앞마당 쪽에 지금 해처리를 3해처리까지 올렸습니다. 예, 일단 히드라가 하나 나왔고 네. 셔틀을 지금 오버로드까지 확인을 합니다. 약간은 지금 오버로드가 어쨌든 셔틀이 나왔다는 것, 뭔가 이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 타이밍을 봤다는 게 지금은 저그가 더 좋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저글링 위로까지 다시 한번 재차 또 확인이 되고요. 네. 자, 셔틀 나란 걸 일단 확인을 다 했는데 저게 뭐가 타고 있는지는 보도록 하죠. 일단 원질럿. 질럿 한기가 나와서 예. 그러다가 저 저글링이 본진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지금 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나 선수도 저 좁은 입구를 계속해서 지금 질럿 한기로 수비를 잘해주고 있고요. 일단 프로브 정말 셔틀 했어요. 프로브 태워서 일단은 앞마당 쪽보다는 아예 예. 6시 쪽으로 프로브를 옮겨주면서 약간은 지금 레어가 늦고 상대적으로 이제 뮤탈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기 때문에 예. 약간은 좀 전술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리버를 태우고 다시 셔틀이 네.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와, 벌써 400명. 나날이 치솟고 있는 레종체 인기. 네. 일단은 셔틀의 제목.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네. 세나 선수는 이거 리버가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그치. 여기저기 지금 히드라들을 좀 배치를 시켜놓은 모습이고요. 야, 이제 여성 선수들이 소급 셔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히드라들이 진짜 두리번거리고 있죠. 어디 지금 분명 어디선가 지금 셔틀이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위치가 사실 조금 정직한 위치로 날아가다가 하마터면 지금 히드라와 정면에서 마주칠 그렇죠. 뻔했지만 여기 내렸어요. 좁은 곳, 좁은 길목 잘 파고 드는 아케이드가 듯? 되는지 자, 한번 태워보고 질럿까지 그리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리버 근데 셔틀이 예. 아케이드를 시도를 할까 하다가 뭔가 히드라 숫자가 많으니까 약간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셔틀이라도 살려야 되는 건가? 리버 태우러 갔다가 나까지 같이 터지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면 예. 사실 조금 이렇다 할 만한 피해를 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윽박 지르기만 한번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글링들이 여기저기 버로우가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한시 쪽 가져가고 있는 세나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세나 선수는 한시 쪽에 멀티 가져가면서 예. 이제 테크 챔버도 지금 거의 레어 올라가는 단계 바로 지어줬기 때문에 예. 업그레이드 부분부터 초반부터 굉장히 신경을 써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셔틀이 또 색깔이 빨개졌네. 아니구나.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웨이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세나 선수의 초반 히드라 선택은 뭔가 공격적인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 어느 정도 아나 선수가 리버를 쓸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준비를 해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은 좀 초반에 히드라를 다소 보유를 함으로 인해서 리버를 너무 잘 막아줬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드론 피해가 심각한 것도 아니고 병력이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초반 양상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포지 돌아가고 있는 아나 선수. 그래서 열심히 지금 셔틀의 프로브 6시 쪽으로 있고. 이동시키고 있고요. 예. 잠깐의 소강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자, 해철이나 더 가져갑니다. 레종체 1경기. 절차도 언젠가 지금 해철이까지 쭉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쭉.
반면에 지금 아나 선수는 이거 약간 초반부터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림이 안 흘러간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기는 했을 것 같아요. 예. 왜 얘는 탔다? 승차 거부? 환승인가요? 그러니까 옮기려고 태워놓고 보니까 다 태우고 보니까 본친 프로브가 생각보다 여기 많아. 네, 별로 없는데 그냥 니는 여기서 일해라 약간 좀 이런 느낌?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차고지 가는 차예요. 맞아요. 자, 이러면서 이제 예. 세나 선수는 한시 쪽도 혹시나 모를 이제 현재 데뷔한 방어타워까지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야, 어쨌든 히드라들도 또 뭔가 올 것 같은 태세로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퍼져가지고 자, 스피드 업 되어있는 오버로드 오버로드가 살짝 와서 지금 6시 쪽으로 한번 싹 훑어보거든요. 네, 확장을 확인하고 갑니다. 자, 투셔틀에 투리버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나 선수. 그리고 1시에는 이제 드론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는 걸어갑니다. 프로브는 타고 다녀.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어쨌든 아나 선수가 예. 공격에 최대한 그러니까 방어하기에 좋은 멀티를 선택을 하느라 혹은 또 약간 몰래 멀티? 빠른 멀티 양상으로 6시 쪽을 선택을 했다고 본다면 저 부분이 아나 선수에게 나중에는 좀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예. 공격을 오기에 좀 까다로운 멀티라는 얘기는 반대로 내가 수비를 하러 가기에도 맞아. 조금 불편함.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저기다 뭘 지금 수비 병력 갖다 놓은 자 근데 히드라들이 타이밍 좋게 자 히드라 자 위에 아 드론이구나 드론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자 오 근데 보로의 발을 저글링이 일단 네. 센터 쪽에 지금 시야용으로 보로가 되어 있었는데 예. 그래도 그 부분이 거기다 지금 옵저버가 없는 체제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라서 그쵸. 셔틀 보자마자 난 버로 한 기도 안 잡힐 테다 약간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근데 여기로 시선 끌어놓고 네 올라가요 추가적인 지금 질럿과 셔틀이 네. 11시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질럿과 지금 투리버였기 때문에 이거 파괴력 좀 있거든요 자 질럿들 앞장 근데 셔틀 예. 와 이거 빨개 셔틀 진짜 한 대만 더 맞았으면 그리고 리버 하나 죽었어요 네 진짜 대참사가 날 수 있을 상황이었는데 이거 분명히 파괴력 왜냐면 성큰 하나도 없는 지형을 그러니까. 일단 질럿들이 걸어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이거 압박 심할 수 있겠다였지만 셔틀에서 순간적으로 뭔가 리버가 내린다든지 이런 반응이 너무 늦어져 버리면서 망할 진짜 완전 망할 뻔했죠 네. 여기 한시 쪽에 보냈던 질럿도 있었죠 갔던 지금 성과는 못 거뒀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세나 선수의 컨셉은 네. 확실해요 지금 예. 아나가 공격적으로 할 거니까 나는 그냥 약간 오는 거 막고 멀티 늘리고 그렇죠. 내가 나갈 수 있는 완벽한 한방의 체제를 갖춘 후 한꺼번에 몰아친다 이런 느낌이고 아나 선수가 계속 뭔가 여기저기 때려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본인에게만 지금 마이너스로 좀 작용이 되는 상황이 그렇죠.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옵저버를 대동해서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은 거의 주병력이 왔어요 한시 쪽에 리버와 함께 빨간 리버와 함께 빨간 셔틀과 함께 네. 근데 안 갑니다 중간에 저글링 하나 잡은 것 같고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저글링을 통해서 여기 아래까지 지금 마당 쪽 저글링도 여기까지 병력이 와 있구나 라는 걸 이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거 히드라 버로를 해주면서 병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때 이거 셔틀부터 잡으려고 버로 지금 제대로 반짝였는데 이거 또한 기가 막히게 통했거든요 리버 탄 셔틀이 공중에서 폭사 와, 했습니다. 이거 오늘 세나 선수 반짝이가 너무 좋아요. 예, 완벽 대응인데요. 이거 정말 아무런 성과도 못 거두고. 네. 야 이거. 야 세나. 이러면서 11시 쪽으로 질럿한기 쑥 밀어 넣어 봤더니 여기 히드라 많잖아. 지금 세나 선수 이제 배 불릴 만큼 불렸고. 아나는 지금 완전 꼬였는데. 네. 어디 멀티를 가져가기도 이제는 조금 상황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아나 선수는 야 저거 팀 진짜 장족의 발전을 하네요 세나 선수가 약간 방송을 뭐 늦게 켜는 경우 뭐 공지를 보면 네. 뭐 조금 개인 연습하느라 조금 천천히 켜겠습니다 하고 요즘 굉장히 또 연습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네 확실히 대응이 완벽해요 네. 지금 경기력으로 뭔가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이제 턴 넘어가죠 네. 톤 넘어갔어요. 가족 아니라. 자. 타고 만약에 드랍이 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시 못 지킬 네. 수가 타네. 와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죠?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보면 여기서 만약에 아나 선수가 세나 선수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 진짜 토스팀 입장에서는 약간 이번 한 시즌이 좀 곤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네, 왜냐면 8개 맵 중에 그래도 토스팀한테 맵 하나 골라보세요 라고 드렸을 때 토스팀이 아 큰일 났다 그럼 저희는 8위로 하겠습니다 하고 고른 맵이거든요. 근데 8위로서 전패. 와 이건 좀 치명적이죠. 이거 진짜 문책을 왜 파리로를 고르라고 했는가? 지금 하이템플러는 스톱 한 방 못 쓰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가 공격을 오기에도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내가 수비를 하러 가기에도 어려운 6시 멀티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나 선수 지금 본진 쪽은 거의 자원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앞마당 쪽에 넥서스 하나 가져가는 부분이 다일 텐데 이제 물량은 쏟아집니다. 저희가. 자원 회전력이 뭐 네. 대화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에 하이템플러 자 그럼 과연 얼마나 그래서 견제 드론을 좀 많이 말리긴 했습니다. 자, 셔틀템으로 한번 재미 받고 그러면서 앞마당 쪽으로도 한번 질럿 그리고 그 질럿 뒤쪽으로 하이템플러도 대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6시 쪽 파괴시켰던 히드라들 그대로 지금 오버로드 탑승한 채로 아나 선수의 본진 쪽으로 날아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자, 아나 선수의 본진 쪽에서 히드라 약간 지금 달려드는 구도까지 만들면서 결국 아나 선수의 전투력은 다 잡혔고 와 GG. 이거 GG.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격다짐식 푸시였는데 안 통했어요 아나는. 근데 세나의 공격은 세나의 수비와 공격은 네. 다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나 선수가 공격 펀치를 계속 칠 때마다 맞고 잘 맞고 정말 자신의 타이밍 한 타이밍을 완벽하게 만들어냈다고 봐야 할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뭐 사실 그랬죠. 뭐 할지 아나가 뭐 할지는 다 뻔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네. 버로우에 뭐 등등등 저거 팀 무섭네요. 진짜. 사실 진짜 초반 히드라 선택부터 이 맵을 선택을 했다면 아나는 뭐 빠른 리버를 할 것이다를 네. 알고 시작을 한 것 같은 뭔가 흐름이었거든요. 아, 이 토스팀 진짜 어지럽겠는데. 그렇죠. 어떡하죠? 뭔가 빌드를 꺼내 들고 준비를 해 오는 것마다 이렇게 지금 2주 연속으로 약간 이렇게 저격을 당하는 느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조금 약간의 이제 전략 회의? 그러니까 이 좀 부분이 약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2주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좀 약간 막 꼬여 있는 듯한 네. 느낌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덮어두고 일단 다시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 이제 테란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 대신 저그가 맵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은 가져가고 있어요. 자, 과연 테란팀 선봉은? 궁금한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제 저그팀 세나 선수기 때문에 서지수 선수가 지난주에 복수 내가 나가서 하고 싶다 하고 먼저 선봉을 자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에이 그래 뭐 동생들부터 천천히 하지 내가 마지막에 남을 게가 될지 그렇죠.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나 대 누가 될 것인지 더 가우스로 가보시죠. 네, 뭐 저 제 생각도 그래요. 뭐 굳이 서지 선수가 여기에 지금 뭐 연연하거나 뭐 거기에 발끈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그 팀이 제출했던 맵 안드로메다를 고릅니다. 네. 안드로메다에서 세나의 상대가 누가 될 것인지. 자, 보라 선수 이번 시즌에 이제 첫 출전을 했거든요. 보라가 나오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름차순으로 갈 것인지. 왜냐면 보라도 지금 대회에서 얼굴 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렇죠. 이제 감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안드로메다입니다. 자, 테란 팀의 대응이 궁금해집니다. 보라냐, 달인이냐, 서다보 정말 최상의 카드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길게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그 팀의 길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맵이 어딘지 뭐 상대가 누군지는 다 알고 있는데 상의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다. 아, 벌써 또 500명이 넘어가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추천, 즐겨찾기, 유튜브, KCMTV와 그리고 뭐 러브튜브 등등 많이 여러분께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카메라 앵글 조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요? 이 더가옷이? 그런가? 아무튼 네, 저희 스태프들이 보고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고 달인입니다. 중간이 나오네? 아.
아, 우리 중계진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요? 됐나요? 예. 난 또 더거워서 네. 그런 줄 알고. 저. 예, 저희가 잘. 왜냐면 이 모니터 가운데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네. 모니터를 보느라고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니터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달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나 선수와 달인 선수의 경기로 결정전. 전 여러분이 쏠렸다고 해서 저희 더가우시 이렇게 됐나?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가요. 예. 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경기도 역시나 기대가 됩니다. 달인이 세나를 잡아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분명히 미친 저그를 또 안 할 수도 있긴 하지.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세나 선수 같은 경우도 빌드 준비를 상대에 따라서 어떤 빌드를 좀 쓴다든지 네. 뭔가 네. 이런 좀 빌드를 준비를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달인 선수의 기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난주에 세나 선수 굉장히 기세 좋고 다 좋았지만 그래도 결국 달인 엔딩 약간의 뭔가 양 선수의 그 상대 전적 그러니까. 부분 어느 정도로 유독 세나가 테란전을 잘하는데 뭔가 달인만 만나면 약해진다 그렇죠. 약간 좀 이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 쳤어요 지난주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약간은 달인 선수 선에서 해결하세요. 약간 샤이니 감독이 달인 선수가 일단 여기서 먼저 끊어주세요. 뭔가 이런 지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자이지. 과연 세나가 네. 일주일 만에 진짜 다 잡고 저그팀 제가 그 방송 봤더니 마지막까지 만약에 다리까지 잡았으면 거의 울음바다가 될 뻔했던 그런 네. 뭔가 찡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달인의 그 한 방에 쓰러졌거든요. 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오늘 두 번째 경기 세나와 달인의 경기 함께 하시죠. 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매치업이기도 합니다. 세나 대 달인. 또 우리에게 일주일이 이제 흘러갔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테란 팀도 저거 팀도 해야 될 숙제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지난주 그 블루스톰 경기를 약간 이제 끝난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그 달인 선수가 왜 마지막 그 러쉬를 가기 그 전 타이밍에 챔버 깨진 챔버를 깼던 예. 그 정말 메딕이 정말 마린 한 길을 바리케이트를 맞아요. 쳐주면서 결국 챔버를 깼던 결정적이었죠. 그 챔버가 방업 챔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껍데기로 5업 될 뻔했죠. 그렇죠. 방 4업에서 방 5업이 됐다면 이게 달라졌지. 그건 또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부연 설명 해주시면 네. 해주신다면 왜냐면 예. 사실 이제 보통은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많은 내가 졌네? 이러면서 예. 선수들이 병력을 보통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달인 선수가 진짜 그 지형과 위치를 활용해서 그 마린 한기로 결국 마지막까지 그 챔버 하나를 깨지 못했다면 지난주에는 진짜 저그팀 우승 와 진짜 대업을 세나 선수가 또 이룰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달인 선수에게 그 위치에 챔버가 지어져 있고 그게 방어비였다라는 운도 좀 따라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 지형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그 챔버가 터졌을 때 과연 저 챔버가 어떤 업그레이드가 돌아가고 있는 챔버였을지는 모르겠지만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챔버가 아닌 오른쪽에서 그치. 방업이 돌아가고 있었다? 방어업이 완성됐다? 그랬다면 달인 선수가 그 한 타이밍을 잡기가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예, 바이오닉 가지고 방 5업 때는 울트라 못 잡죠. 얘기가 다르죠. 네, 진짜. 4업과 5업은 정말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겹살이 더 비싼 네. 거잖아요. 맛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끄덕끄덕끄덕. 네. 맞아. 자, 일단은 위치는 이번에도 뭐 1시 7시 대각선에 예.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가 또 맵 선택권이 저그들이 이번 시즌에 우리는 이 맵을 하겠다라고 네. 했던 안드로메다 자 뭔가를 짜왔을까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 약간 여기서 만약에 네. 세나 선수까지 그 이 안드로메다에서 달인 선수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 약간 지금 각 팀들마다 우리 이번 시즌 무덤이야. 맵들을 좀 잘못 골랐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권한을 줬어요. 니들 좋아하는 거 해라. 근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생각만큼 또 그러니까. 결과가 뭐 썩 좋은 결과는 지금 토스 팀은 나오지 않고 있다님 얘기거든요. 2주 연속.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또 될 건지 궁금해지기도 네. 하고. 자, 아무튼 그런 양상이 또 레종시에서는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또 600명 넘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일단 마린 한기. 뭔가 드론이 한번 살짝 네. 그 히드론트랑 침을 뱉으려고 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마린이 멀리까지 드론을 쫓아냅니다. 네. 그런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자, 마당 완성됐고 세나 선수는 아직까지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다린 선수고요. 네. SCB 쭉 들어와서 이제 한 바퀴. 사실 다린 선수도 또 SCB를 오랫동안 또 잘 돌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뭐 세나 선수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또 SCB를 통해서 체크를 하겠죠. 네. 그 서지수 선수가 헤로로한테 잡힌 것도 미친 적이 있다면서요? 네. 우와. 서킷 브레이커에서 미친 적을 그것도 선택을. 서킷 브레이커에서? 그렇죠. 이야. 참. 근데 SCB가? 잠깐만. 하필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 저글링에 에그와 저글링 사이 끼었어요. 그렇죠. 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말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가 커트를 당했습니다. 네, 사랑의 해설이 SCB를 오래 살리는 선수죠. 찌? 라고 말하는 순간 약간 이러다가 저도 뭔가 펠레의 기운이 재밌어집니다. 자, 네. 레어테크 밟아 나가고 있는 세나입니다. 일단은 그쪽에 마린 진자는 서서히 쌓여가고 예. 어느 정도 그래도 SCB가 언덕 쪽에 뭐 미네랄 멀티 쪽에까지 이제 처리가 안 됐다는 걸 다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윤 선수는 빠른 엔지니어링 베이 선행 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테란 팀 방송을 제가 봤을 때 네. 서지 선수의 그 한마디가 4시 멀티를 언제였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구석구석구석구석. 근데 지금 예. 세나 선수 레어가 완성되기 전에 챔버를 올렸다. 또 미친 적거든요. 그 뭐 통하는데 안 쓸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여태까지 다른 선수를 상대로 미저를 선택을 해서 크게 재미를 봤던 적은 없기는 해요. 자, 과연 좀 어떤 식으로 빌드를 좀 다시 한번 요리를 해왔을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고. 자, 베럭스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다린 선수. 그래서 이제 스파이어까지 네.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세나 선수고요. 왜냐면 지난주에 진짜 거기에 대응을 못하는 테란 팀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저라면 뭐 안 쓸 이유가 그렇죠.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건데 잘 통했던 거니까. 자, 스캔 뿌려졌고요. 자, 네, 이제는 뭐 봤어요. 지금 다린 선수의 선택이 예. 어느 정도는 조금은 미친 저그를 예상하고 간다고 지금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지금 거의 3배럭의 팩 바로 예. 테크를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베스리 나오는 타이밍의 한 타이밍, 뭐 울트라 나오는 전 타이밍 혹은 타이밍을 잡고 다린 선수가 타이밍을 잡아보기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자, 위치 자체가 대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테나 선수에게 좀 웃어줄 그쵸. 수는 있습니다. 예. 병력이 뭐 합류가 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늦어질 수 있고 일단은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얼마나 시간을 끄느냐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아, 이거 초싸움인데요? 네. 아, 굉장히 스피디하게 느껴집니다. 벌써부터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제 알고 있는 다리와 네. 하던 걸 하는 세나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뮤탈리스크가 시간을 얼마나 잘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세나 선수가 삼가스 멀티까지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판명이 날 거기 때문에 예. 또 한번 이제 앞마당 쪽으로 뿌려졌고요. 네. 성큰의 개수 등등 확인을 합니다. 자, 터렛 공사까지 꼼꼼히 해주고 있는 다린입니다. 11시에 갖다 놓고 있는 SCB. 그러니까 이 미친 저그 양상도 여성 선수들이 쓰는 미친 저그의 양상과 약간 그 전프로분들이 쓰시던 미친 저그의 양상이 예전에는 좀 많이 달랐거든요. 예. 그때 팀장님 말씀하시는 분처럼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좀 자유롭지 않은 선수들일 때는 뮤탈리스크도 아예 안 쓰고 바로 그냥 하이브에 울트라를 가는 성큰 진짜 많이 짓고 이렇게 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나오는 선수 저그 선수들 웬만큼 그래도 뮤탈리스크 컨트롤 되는 선수들이기 그쵸. 때문에 이제는 거의 지금 정석적인 약간 미친 저그 운영이 가능한 선수들이거든요. 예. 자, 11시 갔던 SCB는 9시까지 체크를 하고 있고 뮤탈리스크가 지금 이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기 뭐 머린들 8뮤탈 9뮤탈 정도까지는 보통 뮤탈 이제 찍히기는 하는데 그렇죠. 예, 9기 예. 합니다. 자, 터렛 하나 있는 쪽, 아, 둘 있는 쪽.
있습니다. 달인 선수도 쉽게 지금 내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저기 굉장히 지금 털에 꼼꼼하게 공사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SCB가 여기저기 꼼꼼하게 체크를 네. 다니고 있습니다. 자, 서플이라도 어디라도 지금 그렇죠. 시간을 끌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 빈틈을 세나 선수는 네. 계속해서 지금 찾아주고 있고 공이 벌써 끝났네요. 챔버가 하나 더 올라갑니다. 드론도 굉장히 지금 뭐 잘 지금 생산을 해주면서 예. 저그가 꽤나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지금 달인 선수 역시나 테크도 빠르게 잘 타주고 있고 투앤배. 업그레이드도 선앤배였기 때문에 이미 업그레이드도 빠르고요. 네. 자, 투앤배 엔지니어링 베이에 일단 벌써 공이랍이 끝났고 네. 6시 쪽을 선택하고 있는 세나입니다. 네, 6시 쪽에 살짝 지금 드론을 드랍해서 바로 가스 멀티 최대한 그러니까 6시 멀티를 가져가게 되면 테란 입장에서는 예. 베스를 생산하고 뭔가 손이 많아가야 그 타이밍에 또 드랍십까지 선택을 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줘야 야. 되는 저 삼가스 견제잖아요. 요게 네. 지금 11시로 드론이 가는 건가요? 저게 드론이 만약에 간다면은 나 6시 또 안 먹었는데 나 멀티 해야 되는데 지금 왜냐면 11시에 있고 5시에 있거든요. SCB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모지는 10개 감사합니다. 짜는 SCB로 자 세나는 근데 6시를 먹고 있습니다. 달인 선수의 스캔은 스캔. 지금 바쁘게 네. 뿌려지고요. 아 게스 달인은 SCB를 떡하니 11시에 갔다 박아놨습니다. 그래도 저 세나 선수 저 드론 안 잡히려고 네, 가스통 가스, 위까지 네. 지금 올라가서 약간 체력도 채워주고 있고요. 애구님 2개 감사하고요. 읍호와 읍도님께서도 30개로 6735번째 가족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고객님.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저? 뭐야? 왜 해처리가 저기 방금 예. 어떤 분이 그 채팅창에서 말씀을 하셨던 그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드론을 언덕 위로 태워서 뒷길을 커널을 뚫고 뒷길을 뚫어서 본진한 쪽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는 다른 쪽으로 미쳤네. 네. 선택을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신박한데? 야, 이거 거기다가 지금 울트라스크 캐번에 저글링의 업그레이드도 잘 찍혀 있고 여기 해철이 펴면서 지금 그 해철의 간절한 척. 네. 이게 비수를 품고 방위력되어 있는 저글링 뮤탈리스크. 근데 지금 달인 선수는 예. 사실 저 부분을 전혀 지금 예상을 하지 못한 채 일단 한방 병력을 갖춰서 나오는데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모를 네. 수밖에 없죠. 달인 선수는 지금 이 안드로메다라는 맵 자체가 어쨌든 3회 처리를 미네랄 멀티 지역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부분을 지금 세나 선수가 완벽하게 언덕에 3성큰 안마랑 쪽에 성큰 뭐 6개 8개 건설을 해주면서 오는 건 병력으로 막아 예. 성큰으로 막아 겁나 많은 성큰 나는 병력들 다 구할 거야. 땅굴 타고 들어간다. 자. 와 이거 진짜 저게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큰이 겁나게 많아요. 공이 방위력이 돼 있는데 커널 뚫리기 시작합니다. 이야 내족체 이거 진짜 반짝 대반짝 같지. 자 여기 그냥 다른 선수 지금 뚫어 들어오거든요. 예 위에 성큰새 저글링 등등등 뮤탈리스크. 근데 지금 다른 선수의 한 방도 꽤나 지금 힘이 실려 있긴 합니다만 강력하죠. 강력해요. 지금 언덕 성큰의 그 앞쪽 성큰 오 이거 뚫리나요? 자 뮤탈리스크는 지금 손을 못 그러니까 대고 있고 아래쪽은 저글링이 아래쪽은 성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도 지금 여기 나와있는 저글링의 울트라 나왔어요? 그리고 공사, 성큰으로 공사. 막아주고 나서 저 방어한 병력들이 바로 커널을 타고 넘어간다는 자 저글링과 함께 울트라 공격 개시 자 5시를 치고 있긴 한데 네 지금 다른 선수는 거의 본대 병력 전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다 잡히게 된다면 다른 선수 후속 내려오는 타이밍까지도 일단 세나 선수의 발을 묶는 데는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또 메딕이 길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자 일단 이레딧 떨어지고요. 자 마린이 하나 남았어요. 당신 깨끗 다가 아닙니다. 이레딧이 되려 지금 마린을 지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방금의 그렇죠. 전투에서도 추가 병력 합류되기 전 타이밍 언덕 쪽에 있던 뮤탈리스크도 좀 네. 울트라랑 같이 좀 싸워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뭔가 이 뮤탈리스크가 약간은 좀 언덕 위쪽에서 따로따로 좀 싸우다 보니까 예. 생각보다 또 후속이 쉽게 합류가 돼버렸고요. 자 일단 베스는 떨군 상황이고요.
강하게 푸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5시는 밀었고 그리고 11시 완성. 11시 처리. 11시 쪽도 5시 쪽도 해처리는 네. 완성을 시켰지만 너무 그냥 내주는 해처리가 되어버리다 그렇죠. 보니까 약간은 되려 자원 좀 낭비 느낌이 돼버렸고요. 울트라는 아직 좀 느릿느릿합니다. 자, 코너를 뚫어놨지만 지금 전혀 활용을 그렇죠. 할 수 없을 만큼 달인 선수가 타이밍 너무 잘 잡고 내려왔고 예예예 예, 예. 자 11시 멀티도 날아갑니다. 급하게 이렇게 되면 울트라들 지키러 오다가 깨졌네.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시 돌아가고요. 자 달인은 그런데 네. 6시를 아직 모르고 있죠. 근데 사실 가스를 더 이상 이제 수급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예. 이제 뭐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달인 선수도 좀 생각을 할 텐데 예. 이거 푸쉬가 한번 좀 느슨해지는 순간 강하게 한번 이거 세나 선수가 역공을 들어갑니다. 인집을. 근데 중요한 건 이 달인 선수의 병력이 체크했어. 이 병력이 예, 예. 본진 쪽 가까이 있을 때 들어오느냐 그렇지 혹은 집을 멀리 벗어났을 멀리 때 공격을 갔을 때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 집 근처에 있어요. 이거 병력들이 지금 다 앞마당 근처에 옹기종기 지금 모여있거든요. 자 이거 달인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6시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뭔가 움직일 때 조글링의 울트라의 지금 울트라는 공일업 방 사업 예 맞습니다. 저걸링 하나 던져보고 위치 파악했어요. 네. 세나도 이거 약간 방어하러 오기가 좀 빠르겠는데? 라는 생각 지금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다시 한번 쓸게. 디파일러가 없이 순수 저글링 울트라기 때문에 자, 집 나갔어요. 센터 지나갑니다. 나갑니다. 세나 선수는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이방이요. 근데 앞마당에도 병력이 좀 있네요. 막아야 되는 세나 선수. 근데 지금 달인 선수 센터 쪽 가로질러 내려오는 병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엄청 많거든요. 예, 다시 한번 주위 살펴보면서 살펴보면서 움직이고 거기다가 또 올라가는 드론이랑 또 약간 또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예. 오버로드도 마주쳤습니다. 자, 세나 선수 병력들 달인 선수의 본진 안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웬 울트라야? 이게 웬 내 본진에 갑자기 손대들이 예. 자, 그럼 달인의 선택은? 결국 여기서 달인 선수가 얼마나 당황을 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느냐가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즉, 세나는 얼마나 저걸 막느냐, 네. 막느냐, 그쵸? 근데 지금 서플 파괴를 일단 뭐 아드레날린지 업그레이드된 저글링이기 때문에 속도가 진짜 빨라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막아야 되는 세나고 달인은 일단 예, 지금 서플라이기 포는 왕창 깼어요. 왕창 깼어요. 돈이 있고 배럭이 있더라도 안 더 나옵니다. 이상 병력을 못 나옵니다.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138 자, 이걸 막느냐. 성큰 있고 저글링 있고 일단은 벙커 안 지어지고 있고 서플이 다 깨지고 있어요. 다 벙커가 지어지고 어찌 지금 버텨주려는 다른 선수의 모습인데 울트라 아직 사겹이죠. 아직까지는 사겹이지. 사겹입니다. 예, 예. 자, 최대한 지금 공산방이요? 언덕 성큰으로 버티고 버티는 세나 선수. 근데 달인 선수의 본진 쪽에 들어왔던 울트라 아직은 정리가, 자, 벙커가 완성. 예. 리페어 지금 힘으로 리페어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버티고 있는 달인 선수거든요. 방호업 됐고. 아, 근데 여기 지금 세나 선수가 달인 선수의 본진 쪽 서플라이 디팟 다수를 깨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 남아있는 병력이 이 울트라 두 마리라면 76, 75 인구수 아 이거 정리 죽었고요? 됐고요. 예. 반대로 달인 선수 이 언덕 어떻게든 지금 밀어낼 것 같거든요. 자, 메디우를 길막하면서 아래쪽에서 머린들이 사격을 합니다. 아, 최대한 지금 뒤쪽에 성큰 라인을 추가적으로 예. 좀 더 건설을 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인데 올라온 마린들 이미 지금 세나 선수가 5시 멀티 파괴당하고 11시 멀티 파괴당하고 예. 앞마당 멀티까지 깨진 상황이라 더 이상 뭔가 병력을 다수를 건설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예. 자원 지금 상황과 체제가 안 돼요. 자, 리페어의 힘입니다. 네. 리페어의 힘. 다시 울트라가 커널 타고 들어가고 있고요. 자, 더 왔습니다. 1레데이까지 걸어주는데 이거 1레데이 걸린 울트라에 되려 지금 마린이 좀 녹는 듯한 그림이긴 하거든요. 못 들어가고 있고요. 자, 리페어가 자. 얼마만큼 따라주느냐. 근데 지금 리페어 안 하고 있죠? 벙커 깨집니다. 깨졌습니다. 달인 선수 여기 신경 못 썼어요. 자, 다리를 회군하고 있고 저글링 더 넘어봤어요. 난전입니다. 벙커 다시 하나. 벙커 깨졌습니다. 이거 리페어 반응이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타이밍인데 어쨌든 다른 선수가 노리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도 병력들 회군해서 막기만 하면 그래도 가스는 지금 다른 선수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예. 호시 쪽에 커맨드 내리고 미네랄 멀티 쪽 자원 채취하면서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좀 자원줄이라든지 바탕이 되니까 예. 약간은 한 타이밍만 맞고 나서 일단 세나 선수가 가난한 건 다른 선수도 어느 정도 예. 알고 있단 말이죠. 자 일단은 싸워 좀 잡. 패스를 떨구고 다리는 3시에서 작업이 시작됩니다. 다시 네. 컬탕 넘어오고 있는 테나 선수. 그러면서 테나 선수 지금 9시 쪽에 해처리 하나가 추가적으로 더 펼쳐지고 있고요. 예. 그러면 도망을 가는 게 좀 더 후반을 도모하는 게? 네. 이제는 다리 선수가 내본진 안에 있는 거 이거 불편해하고 지금 예. 지금 근데 울트라가 방 5업이고 그렇죠. 이거 다리 선수가 먼저 달려들 만한 병력 규모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저글링 더 왔고 울트라 방 5 공격 뒤쪽에서 일단 다이언의 병력들 추가 합류가 됩니다. 예, 근데 저글링 더 넘어옵니다. 파이어벳 또 한기 또 섞여 있고 우와 지금 매직이 지금 말이 완벽하게 감싸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여기 커널 다 깨지면 세나 선수 더 이상 공략할 수 있는 빈틈이 나오질 않거든요. 인구수도 너무 빠졌어요 지금. 자 다시 울트라 저그릭 또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메딕의 둘러싸기가 메딕 길막기가 넘어오는데 이번에도 메딕 길막 우와 메딕이 어마어마한데요. 메딕 자리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3시에 잠깐 뭐가 왔나봐요. SCB들이 자 그러면은 네 3시에 드랍으로 견제를 좀 하고 9시를 좀 먹고 울트라가 지금 공이 방호업이 돼 있고 한 차례 조금 숨고르기를 좀 근데 이미 약간 숨고르기를 하기에는 예. 세나 선수가 자원적으로 너무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 예. 왜냐면 이렇게 세나 선수가 지금 몰아치지를 않으면요 다른 선수 내려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연봉 세나 선수는 어떻게든 좀 달인 선수가 못 내려오게 시간을 끌기 위함이 약간 어찌 보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공격을 들어간 건데 안 통하니까 이거 안 통하니까 다시 여기도 벙커가 둘이나 되어져 있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앞쪽에 지금 서플라이드 팟으로 심시티까지 예 길목도 좁혀주고 있고요. 리페어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위쪽 벙커가 일단 살아있고요. 그리고 공사범 버린들이 들어있잖아요. 네. 이제 격차가 조금씩 벌어집니까? 인구수 128대 57. 여기서 이제 달인 선수가 저 9시 멀티를 발견하고 바로 들어가는 지금 이미 마린이 멀티를 했구나 그립 깔려있는 거 보고 확인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뭘로 막아야죠? 막지 않으면 뒤가 없습니다. 저글링이 하나가 외로이 와봤습니다만 네. 자 마침표 찍으러 오겠습니다. 9시로 갑니다. 네 마침표 찍으러 오고 있는 다린 선수. 야 그래도 이번 경기도 굉장히 재밌네요. 네. 드론이 좋습니다. 네. 세나 선수가 뭔가 맵에 대해서 뭔가 빌드 네. 전략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면서 변수를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지난주부터 보여지네요. 네, 자꾸 테라 팀이 좀 과제를 내줘요. 네. 야 이게 디파이너가 섞여 있다면 진짜 좋았겠는데. 그렇죠. 네, 지금 뭐. 사실 그렇게 되면 진짜 뭐 다크손 한 방만 치고 들어갔어도 그럼요. 다린 선수 본진 쪽에서 그렇게 벙커를 못 버티는 상황 나오거든요. 예, 예. 저는 어쨌든 이런 시도는 굉장히 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는 격차가 좀 벌어지고 극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뭐 일단은 울트라가 있고 저글링이 있으니까 네. 한번 싸워보긴 합니다만 공이 방어업에서 멈춰있는 세나 선수. 다시 한번 앞마당 쪽에 지금 해처리 펼쳐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저그가 확실하게 너무 지금 많이 가난한 상황이라는 거는 예.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저기 확장을 재지워나가고 있는 다린 선수. 사실 울트라가 본진 쪽에 들어왔을 때 바로 벙커를 지어주는 그 순간적인 달인 선수의 센스. 반응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 확실히 여성 선수들의 많이 성장한 부분들이 여기서 보이는 게 공격을 가다가 본진 쪽에 보통 저런 러시가 들어오면 선수들 막으로 가야 되나? 당황. 공격을 들어가야 되나? 하면서 거기서 경기가 약간 기울어지는 멀티태스킹에서 기울어지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확실히 뭔가 딱 예. 공격해야 될 타이밍 수비해야 될 타이밍을 확실히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또 하나 칭찬해주고 싶은 게 리페어 타이밍. 네. 그리고 메딕 길막. 그쵸. 예술이죠, 네. 예술. 그러니까 여자친구 회사기할 때. 솔로가 안 좋다는 말씀하신 거죠 지금? 솔로는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네. 여러분.
선전하는 합니다만. 예. 최대한 지금 저글링 울트라로 후속이라도 좀 예. 막아보려는 생각이지만 후속을 끊기 전에 당장 지금 이 내려와 있는 한방 덩어리도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살림살이가. 자. 한시로 갔던 파란 점들은 좀 아 돌아 얘네들 네. 돌아왔군요. 디파일러 이제 왔네. 디파일러 이제 왔는데. 이제 나왔는데. 왜 다크솜을 뿌리질 못하니? 아, 자 아직까지 업그레이드가 안 된 탓이겠죠. 죽었다. 지지. 자 바린 선수 승리. 하지만 이번 경기도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통했다면 저그 팀에게는 나이스 한 상황이었지만 테란 팀에게는 어찌 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네. 약간 소위 말하는 진짜 테란 팀 선수들이 서지수 선수도 다른 선수도 그러니까. 정찰 꼼꼼하고 약간 그 의심이 많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네. 이런 경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진짜 심지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저기 스캔 뿌려야 돼 이제. 네. 그러니까 아니면 팩토리 아까 시야용으로 띄워놨던 거 살짝 날리든지 네, 날려서 시야 확보해야죠. 네. 야, 그러니까 맵을 우리가 선택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야라는 걸 다른 종족들에게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도 네. 있고. 그러니까 네. 사실 토스 팀도 뭔가 전략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근데 뭔가 어느 정도 상대가 예상했던 빌드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약간 연패가 된 부분이었는데 저그 팀은 사실 달인 선수가 좀 예상을 하지 못하는 빌드를 준비했음에도 약간은 그 디파일러의 부재. 세나 선수가 과연 그 입구 한 타이밍을 뚫고 들어갈 때 디파일러까지 좀 대동을 하고 들어갔으면 그렇죠. 어땠을까? 내지는 뭔가 그 달인 선수가 와 성큰 사실 그 언덕에 3성큰, 그 4성큰 있고 앞마당 쪽에 성큰 한 8개? 막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그 이거 너무 많은데? 들어가지 말까? 하고 병력이 약간 뒤에서 그냥 숨을 참고 있었다면 그때 바로 세나 선수 그냥 벽 타고 들어갔을 거거든요. 컨을 타고. 그 병력이 진짜 달인 선수가 진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약간 세나 선수의 러쉬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을 다 말리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재밌는 거예요. 계속 물고 물리는 그 타이밍에 달인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했다면 가정들. 그렇죠. 그 가정들을 다음 주에 이제 또 고쳐서 또 수정을 해 나올 것이고요. 자, 달인 선수가 1킬을 기록하면서 이제 세나 선수를 지웠습니다. 그러면 토스로 넘어갑니다. 보헤 황아빠. 근데 웃긴 게 토스도 토스 맵 썼고 네. 저그도 저그 맵 썼습니다. 네. 테라는 테라 맵 남았어요, 아직. 포인트를 골라내긴 했는데 네. 자, 더가우스 한번 가보시죠. 자, 황아빠도 여기서 지면은 다음 주에 못 나오고 네. 보혜도 여기서 지면 못 나옵니다. 투혼 고릅니다. 투혼. 일단 투혼을 선택하고 있는 테란 팀이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도 지난주에 노킬 그리고 황아빠도 지난주에 노킬이었기 때문에 완전 지금 굉장히 전력의 누수가 생길 수도 있는 토스 팀의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예. 고민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일단은 와! 다보록 나왔네요. 네. 보아의 선수 출격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서진 선수를 상대로 서진 선수 이제 찌르기에 좀 당하면서 네. 보아의 선수가 패배를 했는데 그리고 보아의 선수가 좀 섣불리 좀 들어가면서 그 셔틀에서 내렸던 병력들이 별다른 걸 못하고 그렇죠. 네. 사실 질럿들이 탱크에 붙었어야 될 질럿들이 그러니까 셔틀 자체가 너무 약간 터렛 그 머리 위로 날아간 느낌? 조금만 돌아 들어가서 뭔가 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약간 질럿이 좀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은 좀 진입 자체가 좀 성급해지면서 셔틀이 터질 것 같으니까 질럿이 너무 빨리 내리다 보니까 네. 약간 질럿들이 그냥 마인에 폭사 뭔가 생각보다 효과적인 공격이 예. 안 되고 그 타이밍에 들어갔던 서지수 선수의 벌처 맞아요. 견제가 완벽하게 통하면서 약간 서지 선수 페이스로 경기가 흘러갔던 그렇죠. 경기였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물고 물리는 건데 네. 그때 만약에 보혜가 안 들어갔다면 등등등 그렇죠. 가정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지수님 빨리 복수하고 싶어서 글쎄요. 자 추천 수가 이제 166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 네. 추천 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천은 이겁니다. UP 업을 누르시면 되고요. 네. 또 즐겨찾기도 많이 해주시고 럽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KCM TV도 네, 지금 38,000 부탁드립니다. 적어두신 거죠? 네, 다 적어놨지.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풍선도 좋고요. 또 그리고 광고주 후원자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준비 끝났습니다. 다보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 달인대 보의 경기 감상하시죠. 자,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흥하고 있는 레종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이제 방송시간 1시간 지났는데 800명이 또 넘어가고 있네요. 진짜 옛날에 비해서는 장족의 발전. 네. 사실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 맨날 막 경기 보면서 아유 이거 거의 마지막 경기 다 간 왜 중간 광고 네. 시간에 저희끼리 왜 400도 안 되지 500명도 안 돼서 이거 어떻게 막 약간 이러면서 좀 걱정하면서 진행을 했던 때도 있었는데 네. 확실히 경기가 뭔가 또 재미가 더해지는 만큼 시청자분들의 관심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고 네. 배우는 연기를 잘해야 되고 음식점은 음식이 맛 식당은 음식이 네. 맛있어야 되고 니그는 재밌어야 돼요. 경기가 재밌어야죠, 사실. 재밌어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호응을 해주셔서 레종체가 네. 컸어요. 야, 오늘 경기들 지금 또 대각선이죠, 지금. 네. 세 번째 경기 연속으로 3번이치 네. 대각선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이왕 이제 보시는 김에 저희 중계진, 가난한 저희 중계진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랑의 해설위원도 많이 키워주시고 네. 유튜브 많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달인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 전적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보혜 선수에게 아직까지 많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그러니까 마치 보혜 선수가 서지수 선수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겨야 할, 넘어야 예. 할 뭔가 하나의 목표라면 달인 선수 입장에서도 약간 보혜 선수가 그런 상대가 아닐까 싶어요. 뭔가 보혜를 이기는, 보혜를 잡는 약간 이런 부분을 위해서 더 많이 연습을 할까 싶지 않은데 빠꾸 예. 이놈 시키! 10개로 어? 3736번째 팬 가입하시고 고맙게 젊민 화이팅 고맙습니다. 6736이요? 아 6736 네 내가 뭐라 그랬어요? 3736이요 아, 그래요? 3000명은 다 어디 갔다 버리시고 네 잘했어 감사합니다 늙어서 그래 서로 프로그와 SSB 정찰 3000킬 하셨다는데 솔직히 내가 그 말을 따라 네. 가끔 이제 뭐 배달 음식 시킬 때 네. 안 와서 전화가 오면은 주소 잘못 불러주고 이랬던 네? 네? 우리 집 주소를 내가 잘못 불러줘가지고 아니 왜 거기 가 계세요? 고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요? 언제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밝게 내가요? 자 고맙습니다 네 는 프로브는 바깥쪽으로 이제 마린에 쫓겨 나갔고요. 그리고 먼지 쪽에는 이제 빅토리 올라가면서 역시나 보혜 선수는 테란전에서 선질런. 예. 확실히 좀 선질러 푸시를 그러니까. 좀 즐겨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가 좋은 의미로 악명 높았던 게 네. 원 프로브 원질러 붙어가서 행패 부리는 거. 그렇죠. 그거였잖아요. 특히나 평지 맵에서는 정말 네. 그걸로 승률이 높았고 멘탈 나가게 하고 네.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멘탈 나가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시 방식대로 끌고 나갔던 게 보혜 스타일이었죠. 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언덕 지형이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앞쪽에 뭐 SCB를 세운다든지 이런 대처를 선수들이 꽤 잘하는 편이기는 한데 시작됐어요. 일단 시작됐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프로브가 날 뜁니다. 질럿이 때려놓은 부분을 네. 뒤에서 징징 지금 프로브가 지시고 있어요. 그래서 SCB가 하나 나와서 내가 맞아주마. 네. 일단 SCB가 앞쪽에서 단단하게 가드. 지금 예,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예. 일단은 급하게 봤어요. 손 벌처가 찍힌 달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애돈 안 달리고 네. 팩토리 불 들어오는 거 확인했던 왜냐면 사실 보혜 선수가 질럿 찌르기를 오는 경우는 보통 원질럿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막 투질럿까지 뭐 추가적으로 뭐 올라온다거나 이런 압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타 거기에 대한 대처를 달인 선수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마린 생산하고 빠르게 벌처까지 주면서 예. 대처를 해줍니다. 자, 하도 당하다 보니까 네. 이제 사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네. 좀 한 가지 들어갈 수 있는 좀 테란의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달인 선수가 이
보예 선수의 초반 러시를 막느라 앞마당 가져가는 커맨드 가져가는데 미네랄 지금 650에 커맨드를 지었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이것도 길막 해가지고 네. 힘을 많이 빼놨어요. 벌쳐도 지금 한 대 맞으면 이제 네. 네. 운명하실. 아 거기다 SCB도 죽었고. 야 이거 쫓아간다. 네 쫓아갑니다. 우와. 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 네드라고는 뚜껑도 잘 안 열던데. 아니 저렇게 사거리가 길었. 결국 문제는 드라곤이 아니라 그냥 제 손이었던 그래, 거죠. 네. 아 이거 시대. 내 탓이지 뭐. 언제 또 이게 또 벙커는 언제 때려놨대 또? 그 아래쪽에 아까 빠졌던 지금 드라곤 한 기 올라와서. 네. 자, 그것까지 또 추가적으로 압박을 해주고 있고요. 피를 많이 빼는. 그러니까 자원이 쌓여 있었고 벙커까지 건설하고 벌쳐 네. 죽었지, SCB 죽었지. 지금 어쨌든 초반 스코어는 보혜 쪽으로 좀 웃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뭐 보혜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초반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약간 자신의 스타일대로 좀 압박을 하는 듯 하지만 일단은 다른 선수가 이후에 또 어떤 움직임으로 좀. 그러니까. 지나갈지 네. 중요합니다. 자, 탱크 하나 더 나왔습니다. 리즈 모드 커맨드가 아직도 다 완성이 안 됐어요. 네. 보이 선수는 앞마당 쪽 프로브 네. 자원 지치기 시작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옵저버 터리 네. 게이트웨이 때리죠. 네. 안 때리지. 이쪽에서도 탱크가 시즈가 됩니다. 오, 네. 일단 드래곤이 좀 하나도 안 죽고 일단 빼기 네. 뺍니다. 쉴드는 다 깎인 채로 네. 뒤쪽으로 회군하는 드라운드. 탱크가 커맨드 위로 올라타는 커맨드 통과하네. 네. 자 그리고 뭐 아직까지 리버 테크나 이런 것들은 보혜 선수에게 보이지 않았고요. 그냥 투 게이트 정도. 네. 그러면서 압박해 놓고 보혜 선수 프로브가 이동합니다. 쪽 추가 멀티를 위한 네.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되는 달인 선수. 그렇죠. 얘도 사실 둘게 다 달립니다. 보혜 선수가 언제 또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을 잡는 건지 아니면 멀티를 가져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의 정찰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뭘 떨굴 건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해줄 네, 네. 생각해야 할 경우의 수가 보혜 선수 사실 리버도 잘 쓰고 네, 많아요, 많은. 경우의 수가 많아지잖아요. 네, 이제 스캔 달리기 시작하네요. 네. 터렛도 이거 봐. 리버 데뷔를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네, 터렛 찍어야 보니. 되지. 근데 이 타이밍에 보혜 선수는 확정입니다. 여유롭게. 사실 다른 선수가 첫 번째로 생산했던 그 벌처가 안 잡혔다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뭔가 뭐 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나 뭐 이런 부분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뭐 어쨌든 보혜 선수의 초반 압박 때문에 마인업이 먼저 된 것도 마인업이 완성된 것도 아니었고 시즈모드 네. 업그레이드가 먼저 되면서 약간은 이제. 뭐 멀티 타이밍 견제 이런 부분도 전혀 해주지 못했고요. 예, 지금 보면서 아 내가 과잉 대응을 네. 본진의 터렛, 앞마당의 터렛 뭐 등등등 다 했고 로보틱 서포트 베이가 일단은 완성이 됐습니다. 보혜 선수도 그리고 옵저버로 쓱 보니 반응을 하는군. 그러니까 보혜 선수의 서포트 베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리버 용도가 초반에 이제 압박할 수 있는 리버의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중반 이후에 뭔가 달인 선수가 내려오는 병력에 대한 속업 셔틀에 그쵸, 리버 그쵸. 태우면서 약간 뭐 탱크 자리 잡은 가운데 리버 내려서 뭔가 한방 전투를 좀 효과적으로 한다든지 예. 충분히 좀 활용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자 이걸 스캔으로 봤는데 네. 스캔으로 보고 지금 방금 사랑의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 리버가 속업 셔틀이 내가 진출할 경우에 있을 수 있겠다 예, 떨굴 수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 왜냐면 옵저버가 이미 다 또 저 팩토리 오픽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털에 또 짓는다. 이거 뭔가 그러니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 게 많아진다는 건 진짜 좀 진짜 보혜 상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무기가 다양하면 그런 거예요. 네. 구질이 다양하면은 타자가 뭐 다 대처해야죠. 포스도 그렇고 탱크는 쏟아져 나오는데 편안합니다. 보혜는 일단은 천천히 지금 입구도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9시 멀티를 가져가는 부분이냐면 옵저버로 시야 다 해놓고 다 보고 있으니까 사실 9시 멀티를 저렇게 파일론 안 지은 상태로 입구 쪽에 뭐 드라곤 한 개도 없이 그냥 대놓고 넥서스 짓고 프로브 네. 다 붙인 다음에 파일론으로 입구 막고 으악 탱크 하나 자 탱크 한 기만 잡고 살짝 지금 뒤쪽으로 탱크 한 기를 잡고 일단 드라곤 두 개를 내줬습니다. 예 그리고 셔틀 리버 리버의 등장 스캐럽 자 스캐럽 한 방 성공을 오 근데 저 근데 스캐럽을 오 잠깐 리버가 죽었어요. 생각보다 지금 크게 뭔가
뭔가 역할을 못했어요? 예. 어쨌든 여기 잠깐 그 테라는 브레이크 밟았고요. 대치 국면 리페어까지 해주고 있는 달인 선수. 자, 그러면서 벌처란 타이밍 돌려보는데 여기 이미 지금 약간 보혜 선수의 저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예, 옵저버가 좀 앞질. 아, 예, 예, 마이치로. 일단은 지금 다른 선수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 후속 병력 느리게 나올 수밖에 없게 끊어놓고 일단 나와 있는 병력을 자신도 센터 쪽에 나온 병력으로 먼저 잡아먹는 그림을 생각을 한 거거든요. 아이스크림 녹았습니다. 자, 옵저버 따라오고 있긴 한데. 오, 이거 그러면서 9시 쪽 경제까지. 여기도 뚫릴 수 있어요. 여기도 뚫릴 수 있어요. 이거 얘기 이상해질 수 이상해 있거든요? 정말 이상해집니다. 얘기가 뭐 또 삐리릴 소리 났고요. 자, 이거 앞마당 지금 파일런으로 가뜩이나 지금 자신의 입구를 자신이 좁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왜 11시로 가죠? 보이 선수가? 프로브에 프로브. 아마 9시 쪽에서 빠졌던 프로브가 11시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닐까 싶고요. 자, 지금 리버가 말을 안 들어요. 전혀. 지금 이미 손 자체가 좀 많이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이 선수도. 예. 어라? 자, 리버 한계는 있지만 지금 지상군의 존재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고 반면에 다른 선수는 지금 약간 턱 밑 지금 조이기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거 이 고삐 안 놓치는 상태로 랠리 포인트 바꾸고 병력만 꾸준히 잘 보강하면 9시 멀티도 안 돌아가고 있는 멀티잖아요. 그리고 터렛이 건설, 쌍터렛이 건설됐어요. 자, 아 이거 옵저버 죽는 소리 났고 어, 대하고 딸려 나갑니까? 병력을 지금 열심히 좀 모아보고는 있는데 예. 지금 저 입구 파일런 아예 길 다 열리기 전에는 드라군들 나가기 힘듭니다.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있는 이거 계속 지금 드라군 하나씩 흘려요. 들어가요. 흘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혜 선수가 오늘 지면 다음 주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투스팀은 진짜 그 보혜 없는 한 주 엄청 클 수밖에 없거든요. 뭐냐면요. 네. 그러면 4연속 골치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그럼 4연속 골치는 경질이거든요. 자, 9시 쪽 프로브들 자원 채취하러 왔는데 그렇죠? 여기는 올 때가 리버로, 아닌 거. 리버로 뭐 걷어내겠다. 골치를 최대한 걷어내려는 지금 생각이지만 와, 이거 어지러지 해버려서 해져버렸어요.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턱 밑까지 조이고 들어온 그렇죠. 달인 선수의 병력들. 뚫고 나가면서 계속 얻어 맞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바리케이트 심시대 9시 쪽에서 수습하던 지금 약간 리버! 방어하던 리버가 아 센터에 후속 끊으러 갔다가 또 죽었어. 리버가 끊겼어요. 또 죽었어. 와 이거 자 분위기는 일단 토스트는 좋지가 않습니다. 아 앞마당 넥서스도 깨질 거 넥서스 결국 못 지키고요. 지금 테란이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건 이거 입구 쪽 그냥 서플라이 디폿으로 막고 예. 여기 조여놓고 9시 치면 되는 거예요. 탱크 두 대만 흐린 말은 탱크 두 대만 가도 돼요. 아. 입구 막는데 이게 테란 본진 입구 막는 것처럼 이러면서 탱크 두 대 올라갑니다. 두 대 갑니다. 나와 있긴 한데 질럿이 아직까지 반업이 안 돼 있는 질럿이고요. 네, 드라군들도 약간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일단은 셔틀 질럿으로 예, 9시 쪽 그래도 내가 된다. 진짜 이 자원줄 하나는 지켜내야 된다 하고 지금 보혜 선수 근데 아 어느 생각 올리아스 왔습니다.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밀봉? 밀봉? 이런, 네. 자, 한 번의 기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혜 선수! 터렛에 골리앗에 지금 셔틀 쓰기가 안 뚫린! 근데 질럿이 일단 바로 때는 타이밍에 한 번 뚫고 넘어보는데 아, 질럿이 부족해요. 데미지가 너무 커요. 데미지가 너무 빠이! 아, 드라곤 녹습니다. 자, 이거는 경기가 멀리 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사실 진짜 토스팀은 지금 출혈 너무 크거든요. 노란불이에요. 노란불. 네. 2주차인데 노란불입니다. 자 여기는 골리앗이 와도 막을 수 있는 지지 나오네요. 달인 멀티킬 보혜 패배. 보혜 선수는 다음 주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 사실 보혜 선수가 뭔가 네. 초반에 그냥 질럿
앞서고 뭐 다른 선수의 앞마당 타이밍 늦춰주고 네. 약간 이러면서 나름 자신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잘 끌고 갔다. 왜냐면 사실 삼넥서스도 굉장히 빠르게 안전하게. 잘 가져갔잖아요. 근데 진짜 뭔가 사실 평소 때 이제 보에 선수가 리버를 쓰는 경우가 약간은 좀 이제 뭐 공격이 들어오는 부분을 약간 수비적으로 좀 막는다든지 이런 정도 쓰이긴 하지만 너무 테란 좀 그 본진 가까운 쪽에서 약간은 좀 예. 윽박지르듯 약간 그치. 내려오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려다가 첫 번째 리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일찍 잡히다 보니까 뭔가 그때부터 경기가 좀 많이 말렸어요. 예, 이래서 선수들이 리버를 믿지 않는 리버가 스캐럽도 못 쏘고 네. 아, 드라곤은 뚜껑 그렇게 살렸더니만 이제는 리버가 말을 안 들고 이러고 있고 예, 이렇게 리버 스캐럽이 오늘 진짜 잘 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 입장에서도 뭔가 초반에 경기 많이 말렸고 약간 오픽 타이밍 자체를 생각했을 때 이걸로 끝 안 보면 약간 경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진짜 한방 약간 예. 그런 러시였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대로 통했네요.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요. 아나가 오늘 패배를 했어요. 네.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아나가 왜냐면 지금 토스가 갑자기 인력풀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네. 아나가 다음 주에 나와서 또 키를 못한다. 그럼 아나도 또 출전 정지가 그렇죠. 돼요. 아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요. 지금 일단은 저그팀 세나 선수가 잡힌 상태고 이번 경기가 이제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데이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보헤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는 오늘 올킬 가능해졌습니다. 80만 원. 다른 선수 들리세요? 그 자기가 얼마를 먹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던데 오늘 다린 선수는 거의 다 알아요. 네. 네. 우승상까지 오늘 105만 원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 잘합니다. 그 선수는. 역시 돈이 네. 많아. 자, 더가우스로 가보시죠. 노봉순이냐 헤로로냐. 노봉순이냐 헤로로냐 맵은 자, 서킷 브레이커 실피드, 폴리포이드, 블루스톰, 이클립스 등등 폴리포이드 선택하고 있는 다린 선수입니다. 야, 오늘 세나를 상대로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고 또 보헤를 상대로도 뚝심을 네. 화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헤로로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경기는 다린과 헤로로의 폴리포이드의 경기로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헤로로, 네, 뭐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에 서지 선수를 뭐 미친적으로 잡았다라고 네. 한번 이슈가 확 됐던 지난주에 출전했던 헤로로. 근데 만약에 오늘 다린 선수가 헤로로 선수까지 잡으면 약간 느낌이 누가 우리 지수 언니를 지금 세나 잡고 헤로로 잡고 내 지수 언니한테까지 안 보낼 테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경기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그 우리 지수 언니를 이긴 세 명을 다 잡아. 네, 오늘 내가 다 복수한다. 약간 줄 세워놓고 약간 그 줄 빻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매트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다시 한번 설명. 오늘 6명 가운데 3명이 서지수를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보헤, 네. 세나, 헤로로. 근데 보헤 잡았고 세나 잡았고 헤로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뭐지 뭐 하시러 그랬죠.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 지선이 왜 잡았나? 왜 괴롭혔어? 우리 언니 괴롭혔어. 너야? 막 이러면서. 준비 끝났습니다. 헤로로가 이겨낼 수 있을지 네 번째 다리인데 헤로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네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다린 선수만 올킬 가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예. 헤로로 선수도 올킬 가능합니다. 또 봉순도 가능하고 황아빠도 가능하고 지금 세 명이 네. 다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테란이 지금 네. 다 살아있기 때문에 다 살아있어요. 뭐 어렵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네. 세나가 뭐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과연 예 어떻게 될까 네. 헤로로 전폭적인 신임 그리고 토스팀 이번 시즌에 정말 험난함이 예상이 되네요. 네 용병술 맵 선택 등등등 그렇죠. 아무래도 또 맵이 이제 쭉 4개 로테이션으로 쓰이다가 그 8개로 바뀐 부분도
상당히 좀 진짜 뭐 감독들과 선수들의 선수 기용, 예. 타이밍, 맵 선택 이런 부분에 진짜 좀 비중이 더 많이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투혼에서 달인을 잡기 위해 보헤를 꺼냈다.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네. 그게 패착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감독들이 진짜 머리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기면은 명장. 지면 뭐 감독이 선수를 왜 그런 식으로 쓰네 뭐 어쩌네. 맞아요. 네. 자 그런 상황이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스 연패되면 이영환이 네 맞습니다. 차순이는 저그인 이영환입니다. 그쵸. 이게 또 뭔 일이야. 만약에 처음 아닌가요? 예, 예, 그 지금 다른 종족 예, 예. 선수가 감독 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생긴 부분. 토스가 4연속 꼴등을 하게 되면은 이영환 감독이 지휘봉을 넘겨받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 올지. 예. 근데 뭐 지금 위험하긴 위험해요. 왜냐면 다음 주에 보에 못 나오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어쨌든 좀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죠. 황아빠 지금 되게 부담스럽겠는데요. 네. 꼴등만 안 하면 돼요. 네. 근데 그 꼴등을 안 하려면 어쨌든 일단 이 달인 선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헤러로 아니면은 달인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다음 황아빠 몸 풀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달인 선수를 네. 헤러로 선수가 잡아주거나 아니면 내가 달인 언니를 잡거나 둘 중에 하나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왜냐면 저그는 또봉순도 남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 뭔가 쫄깃쫄깃해야지 보는 재미가 있죠. 그렇죠. 우리 보는 사람들이야. 아, 트윅스 팡님께서 6737번째 팬클럽이 되셨네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이거 달인 선수 아, 가스러시까지 가스까지 얹어줍니다. 여러분 선수 결국 앞마당 쪽 익스텔터 선택을 했고요. 예. 오늘도 스토리는 엉망이 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토리가 엉망이 되어가야 볼거리가 네. 많아진다는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늘 달인 선수가 또 울키를 하게 되면 오랜만에 이런 퇴근. 자, 저그링이 나와서 가스를 두드리고 있고요. 모르긴 합니다. 네, 대종체는 늘 변수가 생겨나는 리그이기 때문에. 네, 가스는 줬고요. 네. 3회 처리까지 SCB는 모두 노동으로 확인합니다. 저번에 그 제가 방송 보니까 테란TV에서 서지 선수가 아 버스 타는 기분이 이거구나. 달이나. 약간 지금 오늘도 비슷한 느낌 좀 뭔가 편안한데 약간 네. 이런 느낌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아 근데 약간 SCB가 살짝 지금 반응을 못한 사이에 저번에 네, 댓글 발반합니다. 다시 한번 달인 선수가 오늘 올킬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105만 원을 가져갑니다. 네. 105만 원 우승 상금까지 해서 크다. 벙커까지. 벙커까지 안전하게 달인 선수는 플레이를 하고요. 벌써 홍덕 감독은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 엔트리 제출이 없어요. 전화했더니 전원이 꺼져 있어. 아니면 자 챔버입니다. 자 오늘 역시나 헤로로 선수도 그러니까요. 미친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몽둥이를 들 것인가? 과연 달인이. 자 예 그냥 SCB 올라오는 부분을 지금 막아주기 위해서 드론이 조금 움직임을 보여봤는데 네. 이거 약간 지금 시야에 그렇죠. 챔버가 살짝. 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또 미저를 하는구나. 얘 너무 레퍼토리가 단순하네. 자, 과연 달인 선수 성큰을 조금 더 강요시키기 위한 일단 바이오닉 병력 푸시 압박하러 올라옵니다. 예, 성큰 둘까지 건설합니다. 스캔이 뿌려지고요. 내 생각대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구나. 나는 지금 투 성큰인데 예. 파이어백까지 일단 두기 좀 합류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입구 쪽에 아 거기다가 지금 지어지던 벙커도 완성을 안 시켰네요. 네. 약간 좀 여차하면 짓고 아니면 그냥 취소해서 바로 그냥 돈으로. 돈으로. 정말 아
아껴 쓰고 정말 완성, 이런 것까지 예, 생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압박감만 주고 빠져나왔던 다리 네. 선수의 역시나 이번에도 황배럭 네. 팩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이제 위축감을 느낄 만한 회로로 1000명은 그냥 넘는구나. 이제는 고맙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보시면서 추천 업입니다. 업, 엄지손가락 엄지척 그리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요. 터렛 공사해주고 있는 다린 선수. 다리는 수지? 13개월 연속인데 바꾸신 것 같은데? 닉네임을 바꾸신 것 같은데 누구시지? 모르시는 거죠 지금? 네, 네, 네. 13개월 구독자신데. 그러니까 13호봉인데 다린 팬이신 것 같긴 한데.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파이어뱃으로 환시 쪽에 저글링도 그렇죠 했고요. 자, 이거 굉장히 그냥 공격적인 네. 위치에 퀸즈네스트가 정말 대놓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런 데 잘 안 지어지는 건물인데. 그렇죠. 근데 문 밖에 약간 나가서. 네. 그리고 그 뒤쪽에다가 두 줄로 뭔가 성큰을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뭐 바리케이트를 쓰겠다. 네. 퀸즈네스트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하이브 올라가고 나면 퀸즈네스트 뭐 그냥. 그렇지. 네. 그냥 너 그냥 그 방어막이라도 해라. 그렇죠. 자, 뮤탈리스크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6시 쪽으로 한번 돌아 이제 빈틈을 노리기 위한 뮤탈리스크 집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헤로 선수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하면 돼요. 나도 서지수 잡았다. 나도 그렇죠. 서지수 잡았던 미친 저거다. 서지수 선수도 네, 잡았다. 네, 잡아본 적 있다. 네,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게임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펜싱 선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 컨트롤 좋아요. 좋습니다, 헤로 선수. 와서 테크 상황도 눈으로 딱 확인을 하고요. 자, 근데 여기는 살짝 지금 지나가면서 파래졌어요. 그래도 한 마리도 일단 잃지 네. 않고. 자, 일단 뮤탈 컨트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해처리가 묘한 곳에 펼쳐지는데 쉽죠. 거기에 최대한 지금 예, 예. 정찰을 진짜 온맵을 다해야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위치를 네. 일단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죠. 탱크 일단 나와 있는 상태. 그리고 입구 쪽에서 이렇게 지인을 치고 있는 헤루로입니다. 슬그머니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공일업 된 네. 상태로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탱크도 아, 지금 투기 네. 어차피 성큼 많이 지었으니까 아예 타이밍 잡고 울트라 나오기 전에 뚫는 판단을 한번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뮤탈리스크 지금 예. 추가적으로 생산해서 뭐 뮤탈에서 지금 예. 근데 다린 선수도 그 와중에 피 빠진 뮤탈리스크 한 기를 제대로 지금 잡아냅니다. 공일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자, 뮤탈리스크는 업그레이드가 안 됐겠죠? 노업이겠죠? 노업이지. 그러면 대화를 좀 피해야 될 것 같아. 탱크! 뒤쪽에서 지금 최대한 좀 탱크를 컨트하려고 하지만 탱크를 엄호하려다가 약간 바이오닉 병력이 상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이제 베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지금 탱크도 이제 3탱크까지 어느 정도 좀 타임이 나올 거란 이야기인데 빈집이 아니에요? 조글링을 살짝 지금 돌려서 뮤탈과 함께 진짜 약간 빈집을 시도해봤지만 집이 안 비어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유, 계신 줄 몰랐네요. 네. 근데 자. 저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병력들이 합류가 되기가 좀 까다로운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자, 탱크가 시즈 모드가 됐습니다. 뮤탈리스크 자리가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네, 위에 구조물 위에, 근데 탱크가 왜? 아, 안 쏴요, 뮤탈리스크가! 탱크가 잡고? 한기 커트. 자, 8미탈이죠, 지금 이제? 네. 잠깐 숨을 고급했네요. 8미탈. 다시 한번. 머리 잘라주면서 그러니까 지원 활용을 지금 헤로로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요. 잘해주고 있거든요. 성큰 하나 두 개 깼습니다. 두 동. 자, 다시 또 탱크를 계속해서 포격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세시는 완성이 됐어요. 네. 자, 저그리고 함께 싸먹기 혹시? 거기다가 지금 헤로로 선수 가스가 다 빠졌거든요. 자, 합류되기 전에 한번 싸먹기를 시도를 하고 있는 탱크를 어쨌든 잡혔습니다. 어쨌든 탱크만 끊어주면 예. 이 지금 앞쪽에 성큰 라인이 쉽게 뚫리지 않을 거다. 예. 라는 지금 확신이 있는 거죠, 헤로로 선수는. 자, 다 확인했어요, 일단. 근데 세시는 아직 여전히 모릅니다. 자, 줄넘기 하면서
들어가는 시도. 펜시브 걸고 한번 마린이 한번 돌키를 좀 시도하는 듯한. 자, 근데 삼성 큰에 일단 이성 큰에 뒤에 저글링 있고 뒤에 모습인데요. 저글링 있고. 아 이거 아 울트라 나오기 울트라 나왔어요. 울트라 나왔어요. 하거든요. 아직 근데 공방이로 큰 저글링. 대로 선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시간을 벌자 생각하고 있을 약간 거고요. 지금 숨을 드론이 고르고 있습니다. 드론 빼고요. 어쨌든 이거 뭔가 울트라 숫자를 조금 더 모으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이거 아 메딕 두 길 맞고 울트라 다섯 기? 뭐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한 번쯤 내기네요. 지금 달라붙어 볼만 했을 것 같거든요. 공일 방이요. 약간 자, 너무 좀 올라오고요. 적극적이었던 게 아닌가. 예. 충분히 좀 그러니까 아무리 공방 1업이어도 저글링과 함께 싸우면 충분히 좀 해볼만 했던 병력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아 이거 약간 지금 본진 안쪽으로 들어간 건 대략 약간 다른 선수에게 시간을 좀 줘버린 느낌입니다. 메딕도 길막 했었고요. 잠깐 네. 동안 나가는 동안에 또 엉킵니다. 아, 엉킵니다. 메딕 길막. 메딕으로 시간 끌면서 탱크로 포격하고요. 아 추가적으로 일단 울트라가 나오면서 한 번은 걷어 내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3시 네. 3시를 기반으로 근데 지금 3시에 빨간 점이 1킬 발각됐습니다. 3시도 발각됐어요. 들켰어요. 뭔가 이제 또 아이 이제 미친 적은 아닌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러면서 달인 선수 본진 쪽에 지금 배럭스는 쭉쭉쭉쭉 늘어나고 네. 불초가 나와서 아까는 지금 뭐 바이오닉 공격이 좀 있어 보이는 타이밍에 마인으로 예. 또 이득 보고요. 예, 방사업이 되어 있는 울트라입니다. 공 2업이 끝난 마린입니다. 아 이거 업그레이드 기다리다가 약간 병력 빼서 앞마당을 내준 부분이 에로로 선수에게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너무 아프게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리고 다시 해처리를 재건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3시는 풍전동화. 그러니까 해처리를 재건을 하고 다시 자원을 뭐 모으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사이에 달인 선수는 진출 병력이 다시 만들어 갖춰질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달인 선수가 타이밍을 참 잘 재요. 네. 여기는 언제 들이닥치려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통장 잔고 같은 머린들. 스캔 뿌려서 한시도 멀티 가져가는구나 확인했고 12시 멀티 그치. 없는 것도 확인했고요. 이제 확실히 내성이 생겼네요. 네. 테란 팀들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느낌. 1방 2업의 저글링 네. 그리고 헤로 선수는 이제 앞마당이 됩니다. 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사실 지금 여기저기 해처리를 펼치고는 있는데 예. 약간 지금 상황 자체가 뭔가 드론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달인 선수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그 이 압박을 막으려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되면 병력을 생산할 수밖에 없고 자 뭔가 3시 쪽에서 나오긴 했는데 덩치가 좀 작아 사이즈가 작아 보이고요. 네. 그렇지 니네죠. 얘네입니다. 저. 달인 선수도 안전하게 아예 트리플 커맨드 가져가면서 예. 진출을 할 생각인 듯합니다. 자 울트라는 위치를 바꾸고 있고요. 해처리는 재건됐고 자 배슬이 지우러 가지요. 드론 3시 쪽에 지금 드론 뭐 몇 개 있지도 않은데 지금 그걸 지우러 오셨네요. 그나마도 전 지치를 근데 와서 지워졌죠. 예. 아유, 그래, 또 하필 드론이 나왔어. 순간에 또 드론이 태어났어요. 근데 스커지가 날아옵니다. 스커지가 날아옵니다. 이야 스커지까지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스커지 지워버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달인 선수도 아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멀티 어쨌든 뭐 3시도 돌리고 있고 1시도 해처리 지었다고는 하지만 드론이 없는 멀티는 사실 네. 큰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인구수가 70밖에 네. 안 돼요. 지금 저기 저글링 있고 울트라 있는데 인구수가 저 정도밖에 차 있지 않습니다. 75 두 배네요. 네. 두 배. 그래서 이제 멀티 그리고 방어터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주면서 네. 출발합니다. 공산 방위력 돼 있는 자 울트라가 방역도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울트라는 여전히 공일 방사업. 나의 방 5업이 참 네.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위디까지 걸어주고 있고 스커지가 날아옵니다. 나눠서 나눠 바뀌면 잘하네.
있을 코트는 상당히 지금 트리니티가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력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 그리고 빨간색이 다시 속도를 보시고 벌처가 됐는데 한시 쪽으로 네.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래디 묻은 채로 저글링과 함께 피가 쭉쭉쭉쭉 지금 빠지는 빠지죠. 울트라거든요. 네, 쭉쭉 빠지죠. 그러면서 한시 아이고, 벌처 올라가서 아이고, 없는 살림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마라 아이고 여기도 정말 방어 타워가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예. 아니 근데 세나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그런데 다린 선수가 뭔가 그 다수의 바이오닉 병력 갈무리라고 하죠. 예. 굉장히 좀 운영이 좋네요. 또 그 사이에 네. 느른 것 같아요. 네. 지지. 지지. 다린 선수 헤로로부터 지지 받으면서 지금 현재 트리플 킬을 기록합니다. 이러면서 양 종족 모두 다 대장 카드만 남게 됐습니다. 대장 황아빠와 대장 또봉수. 또봉수. 여기서 이제 매치는 다린 대 황아빠로 결정 지어졌고요. 네. 황아빠가 패배를 선언하는 순간 다음 주에는 보혜도 못 나오고 황아빠도 못 나오고, 그 토스팀은 2연속 3위 꼴등을 하게 됩니다. 네. 저 이거 사실 진짜 토스팀은 지금 시작부터 정말 빨간 불이 들어왔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사실 지난주에 그러니까 결국 지금 토스팀의 이 약간 스노볼 시작은 항상 8-1-5였어요. 8-1-5였어요. 지난주도 뭔가 아나 선수가 그래도 약간 좀 기세 좋았던 또봉순 선수를 커트하면서 맵 네. 선택권을 가져온 약간 유리한 시점에 8-1-5. 8-1-5 그 오늘도 사실 선봉 경기 나와서 네. 충분히 좀 킬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판자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약간은 조금 컨셉 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네. 어려운 길을 좀 그러니까 무난하게 운영을 사실 아나 선수가 그동안 손에 익었던 좀 운영을 했다면 또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8-1-5의 나비 효과라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각 종족에게 당신들이 맵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네. 토스는 8-1-5를 선택해서 냈고 이런 결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우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황아빠와 달인이 맞붙을 전장은 서킷 브레이커, 실피드, 블루스톰, 이클립스가 있는데 어딜까요? 자, 서킷 브레이커. 서킷 브레이커 달인데 황아빠. 뭐 이거는 선수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뭐 더 이상 토스팀의 더 가우스는 볼 필요가 그렇죠. 없어졌습니다. 아 이게 참 언제는 또 진짜 승승장구하던 네. 그 제가 늘 부잣집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 판이 또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왜냐하면 토스팀이 네. 지난 시즌 우승을 했거든요. 맞아요. 마지막에 정말 그 스토리를 써가면서 고해가 우승을 시켰는데 지금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추락 진짜 말 그대로. 왜냐하면 오늘이 단지 뭐 2주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종족 재강전의 제도와 지금 현재 뭐 자신들의 초이스 선수 풀 등에 의해서 사실 추락을 하고 있다. 추락 중이다라고 봐도 틀리진 않을 것 같죠? 네. 네. 그러니까 구역 실험 실리. 네. 드림팀으로 전성기 찍고 진짜 보혜 버스. 나고 솔직히 뭐 그리고 사실 뭐 외공 그러니까 서지수 선수가 없었던 시절만 해도 또 생각을 한다면 진짜 보혜 외공 알반맨 정말 그 세 조합으로 진짜 그 많이도 해 먹었죠 진짜 해 먹었죠 네. 네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그래. 근데 약간 항상 뭔가 시즌마다 좀 이게 도는 것 같아요 역병처럼 네 한참 뭐 저그가 진짜 고생하던 시즌도 왜냐면 저희가 시즌을 이제 여러 시즌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테란도 정말 엄청 다른 선수 혼자서 막 어벅 매겨 살리고 막 고생하던 시절. 그 진짜 박재혁 감독이 머리 막. 네, 매 종종마다 이런 시즌이 오네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네. 준비 끝났습니다. 자, 상대 전적은 달인이 많이 좀 앞서가죠. 과연 토스에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또 꼴등이냐 확인합니다. 자, 캐시는 레이디스 종족 재강전 2021 첫 번째 시즌의 2주차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벌써
5경기까지 왔습니다. 다리는 현재 트리플 킬 중 다리는 두 명만 잡으면 네, 오늘 선봉 올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재현 감독은 감독상이 130만 원으로 뛰고 지금 홍덕 감독이 만약에 패하게 되면 80만 원으로 내려가고 등등등 네. 되는 집은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냥 네. 그냥 되고 있는 수준도 아니고 정말. 진짜 보라는 진짜 보라 보고만 있어요 지금. 네. 그 서지 선수 이준석 다리니 버스 되게 달달하다. 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다리는 500? APM? 약간 손이 게임을 하면서 손이 풀린 느낌이에요. 지금 신나죠? 네, 왜냐면 지금 킬 벌써 3킬? 이게 또 그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은 그러니까 네. 종족 최강전 방식 자체가 흐름과 기세를 타잖아요. 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예림이 어서 가. 근데 이 와중에 이 와중에 달인 선수 500보다 많은 분들이 더 놀라고 계신 건 핫바 선수의 450. 핫바 450이 더 놀랍네. 500 네. 넘어감 등등. 네, 보혜 선수는 네, 확정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콩덕 감독이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 출전 정지가 만약에 여기서 황아빠가 패배하면 황아빠도 못 나오고 보혜도 못 나옵니다. 네. 오늘 서지수 출전 못하겠네. 그럴 수도 있고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사실 높긴 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천 명이 놓고 계시는데 어? 오늘 철민이 잘생겼어. 언제는 못생겼었습니까? 오늘만 잘생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노시키 아까 그 저분 팬가입하시고 3000킬 하신 거잖아요. 자 위쪽에 놓여 있고요. 다른 선수는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뭔가 부담도 안 될 거고 네. 상황도 지금 너무 좋고 사실 좀 부담 없고 이제는 조금 마음속에 그 욕심? 예. 올킬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웬만큼 이제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선수도 약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내가 상대전적으로 지고 있는 선수에 대한 부담감이 예. 사실 많이 클 텐데 어쨌든 고희 선수까지 잡고 약간은 지금 상대전적이 다들 많이 앞서고 있는 상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킬까지 또 얼마 안 남았는데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예훈 감독은 또봉순 선수에게 뭔가를 많이 좀 상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봉순 혼자 남았고요. 다음 주에는 헤로로는 못 나오고 등등. 대신 다음 주에는 뽀누나 선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뽀누나가 레종 첼 을 네. 통과했기 때문에 뽀누나 선수가 오케이 했나요 다음 주 혹시? 네네네. 그러면 다음 주 뽀누나 자리 하나 비워놔야 되고 네. 나머지 저 그 두 자리를 이예은 감독은 선택하면 됩니다. 뽀누나도 많이 늘었어요. 진짜 많이. 챌린지에서도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왜 사실 이제 네. 챌린지 같은 경우는 레종 최랑은 좀 달라서 경기 수가 적잖아요. 선수가 네. 작아서 네. 전 사실 8개 맵 중에 5개 맵을 좀 약간 뭐 블루스톤, 파리로, 안드로메다 약간 이런 까다로운 맵 말고 기본 맵만 쓸 줄 알았는데 오. 약간 뽀 선수는 이기고 나면 나 이거 해볼래. 이것도 해보자. 도전 정신. 네, 계속 새로운 맵으로 약간 상대 선수들 혼을 좀 빼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네. 근데 아무튼 진짜 뽀누나도 많이 늘었다는 게 보입니다. 네. 일단 드라군으로 S12는 커트를 해줬는데요. 그리고 안마다 가져가고 있고 오늘은 뭐 그냥 안전하게 하면은 내가 네. 안 진다라는 생각을 다린 선수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별거 없으니까 심심하시죠? 가서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심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네, 뭐 아빠 선수는 약간 드라곤을 좀 정신 배치 시키면서 네. 선수의 뭔가 돌아나오는 추가적인 예.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짝 커트를 하려고 시도를 한 것 같은데 타이밍이 일단은 벌처가 먼저 지나갔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12시 찍고 벌처가 움직입니다. 드라곤 여기 있는데 드라곤이 다 전진되어 있는 상황이라 네. 이 벌처 한기 보면 핫바가 뭐야 이거 언제 지나갔어. 그렇죠. 될 수 있는데 근데 다른 선수도 숨어 있어요. 네, 벽 보고 있어요. 타이밍상
예. 일단은 그래도 드라곤 그러니까요. 추가로 전진하진 않습니다. 예, 만약에 집을 비우면은 도둑이 네. 될 뻔했는데 아 마인메서라고 그냥 빠지네요. 심플 타이밍만 네. 체크를 해줍니다. 마인 헝커스도 매설을 해주고 있고 계속 투드라고는 공을 던지고 있고 오는 길목에다가 마인 매설을 해주고 있는 다린 선수. 사실 저 부분이 오는 길목이 될 수도 있지만 퇴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뒤쪽으로 빼다가 자칫 잘못하면 귀가 좋지 않다가 네. 집으로 살아서 못 돌아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다음 생각 목적 쪽에서는 스타포트 네, 애도 달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탱커 나왔습니다. 톡톡포 자 귀가 좋지 할 때 집에 오는 길은 너무 멀고 네. 험해. 오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팀이 더 늘려나가고 있는 페로로 예. 황아빠 선수 아, 네 늘어서 예. 그래 예. 나이 먹어봐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자 벌처는 또 슬그머니 슬그머니 그러니까 드래곤이 다행히도 여기 머물러 있네요 일단은 아 근데 퇴로에 지금 마인이 무지개 또 매설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옵저버가 또 때마침 나왔습니다. 네. 황아빠 입장으로선 다행히도 만약에 저 벌처가 먼저 와서 마인 매설하고 아예 모르고 있다가 그냥 퇴각을 한 게 아니고 어쨌든 벌처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 그래도 약간 그 드라곤이 아이스크림이 되는 대참사는 막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자 드랍시까지 뜹니다. 아 정신사납게 하겠네 네. 이제 네. 벌처를 한 개 한 개 뜨기 네. 시작합니다. 사람이 할 것 같습니다. 드라군과 셔틀 그리고 질럿으로 주요병력을 편성하고 있는 황아빠. 이거 굉장히 지금 황아빠 선수가 공격적인 예. 선택을 하려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린 선수가 지금 벌처를 드랍십에 태워서 황아빠 선수의 앞마당 쪽 여기 때리러 들어갔다가 되려 자신의 본진 쪽에 병력이 생각보다 없어서 이게 셔틀도 있어서 네. 셔틀 4질럿이거든요 지금. 근데 오 아, 봐봐 옵저버로 어? 박스 병력 어 박스 잠깐 쳐졌는데 네 파란 박스 그 해, 지금 황아빠의 파란 박스가 저 드랍십 나가는 쪽에 잠깐 쳐지긴 했거든요 네 자 들어가 봅니다 옵저버 쓱 지금 눈으로 어? 본진은 생각보다 병력 없는데? 까지 봤고요 요거를 알았으려나 막고 나가려나 아니면은 자 보도록 하죠 셔틀에 질러 탑승합니다 좀 지금 황아빠가 보유하고 있는 병력이 좀 셉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타이밍이 들어갈 거였으면 아예 저 드랍십에서 벌처가 내려서 컨트롤을 못하게 압박을 미리 가거나 그치. 아니면 드랍십을 안전하게 그냥 막고 아, 가거나 한데 이 타이밍이 지금 너무 진짜 안 맞았어. 엇박자가 됐어요. 네, 딱 나가려고 하니까 들어왔어. 아 이거 투 셔틀까지 네. 일단은 발이 좀 묶입니다. 마임 해설까지 해주고 있는 황압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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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엉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셔틀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니까 예. 그 타이밍에 다린 선수의 드랍십이 빨랐네요. 네. 어? 정리를... 국진원 쪽 아직 정리 안 됐거든요? 아, 근데 나갑니다. 그럼 본진은 방치가 되네요. 아, 이거 그냥 앞마당에서 자원 채취는 하고 본진에서 나오면 그걸로 막겠다고 네. 생각을 하고 지금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다린 선수 앞마당 쪽에 과연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좀 준비가 될지. 자, 가고 있는 황아빠 곳곳에 마이 메사라기 잡고 있는 다린 투셔틀 질렀더라고입니다. 진짜 끌어모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통할 것이지. 오, 이거 위쪽의 병력, 아래쪽의 병력, 탱크, 오탱크, 오탱크 나왔고요. 예. 커맨드로 보고 뭐야? 화들짝 놀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린 선수. 근데 저 커맨드가 봐서 지금 다린 선수는 굉장히 다행인 거고, 약간 지금 황아빠 선수 입장에서는 아, 안 들키고 끝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약간 아쉬운 저 커맨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시도를 일단 투셔틀. 셔틀이 지금 질러서 투셔틀 질러 떨구면서 내리는데 위통에 아크라이트 모드 그냥. 오, 지금 삼질 벙커 때립니다. 벙커 일단 벙커 깼고요. 언덕 위쪽에도 지금 질럿이 내렸습니다. 질럿이 두 질럿. 오, 탱크 한 개를 하나. 잡았지만 아, 근데 아래쪽 탱크가 세 개가 다 살았네요. 예. 언덕 탱크까지 어떻게 한번 휘둘러 주면서 약간 좀 푸시를 돌리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예. 푸시를 한번 해봤던 네. 아빠 다 충호명도 돕니다. 다시 한번 드래곤 놉니다.
다시 한번 지금 타이밍 잡. 근데 사실 이 시간이 다른 선수에게는 어찌 보면 또 갈무리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서. 황아파 예. 선수 입장에서 죽어요. 조금 지금 조급할 거거든요. 제공사 자 다시 한번 셔틀에 타면서 자 드랍십 나간 것 같은데요. 드랍십 또 다시 한번 출발하는 상태에서 갑니다. 예. 이제 황아파 이번 공격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터렛까지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래곤 하나 놀고요. 들어가다 들어가면서 드래곤 너무 많이 녹았는데요. 예, 또 벙커를 때리고 그러면서 아 예. 본진한 쪽에는 드랍십까지 떨어지고요. 털립니다. 네, 킬 한번 찍어봐 주시고 이건 다 정리 끝났으니까 네. 지지 8킬이네요 8킬 자 달인 쿼드라킬 4킬을 기록하고 토스를 전멸시켰습니다. 토스는 또 한 번 3위 꼴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혜 선수에 이어서 황아빠 선수도 다음 출전이 주에 출전이 금지됩니다. 한 주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달인은 한 경기만 잡으면 선봉 올킬을 합니다. 그 상대는 그렇죠. 또봉순. 또봉순은 역올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맵 선택권이 달인 선수에게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 부분 뭐 예.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지금 달인 선수 뭐 기세도 워낙 지금 좋고요. 앞에 벌써 4킬을 했기 때문에 또봉순이 한번 해줄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또봉순이 오늘 또 달인을 잡고 뭐 오름차순으로 갈지 아니면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또 다른 선수까지 잡아주면 또 기대감을 증폭시키면 또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냥 서지수가 지길 바라면 서지수 나온 경기를 보고 싶어해. 그렇죠. 그래야지 또 한 2천 명 가보고 막. 네. 쟤는 개인적으로 주최자니까. 네. 자 그러면 더 가서 가보겠습니다. 왜 가느냐? 맵을 테란 팀의 맵 선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실피드, 블루스톰, 이클립스가 남았습니다.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자, 간단하게 테란팀 더거웃에서 맵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맵 중에 블루스톰을 고릅니다. 블루스톰으로 여섯 번째 세트를 결정을 하고 있는 다린 선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봉순 여기서 이제 다린을 잡고 갈 길이 멀기는 멉니다만 가야죠 뭐. 지난주에도 다린 선수가 블루스톰에서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거든요. 약간 오늘도 좀 비슷한 그림을 그려보고자 그러니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스톰도 이제 맵을 잘 활용을 하면은 네. 네, 공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막 어렵다. 저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뚜껑 열고 보면 돼요. 네, 뭐 둘 다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대 전적에서는 네. 달인 선수가 좀 앞서가겠습니다만 그래도 또봉순 선수가 그 사이에 또 발전을 했고 지난주에도 보면은 뭐 그동안 보면 뮤탈리스크 컨트롤 같은 경우도 많이 또 좋아졌거든요. 기대를 사실 한번. 이제 뭐 경기 내에서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예.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또봉순 선수가 오늘 시종일관 저그들이 선보였다가 패배를 맛본 미친 저그를 또 할 것인가. 네. 네, 몽둥이로 계속 맞았거든요. 그렇죠. 정신 차려라. 네. 네. 또 할 것인가도 궁금해지고 저그 팀에 아마 지금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기 때문에 출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홍보를 해야죠. 자, 추천과 즐겨찾기와 그리고 유튜브 러브튜브. 오랜만에 눈썹 가지고 유튜브 러브튜브 그리고 네. 유튜브 KCMT 가셔가지고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셔서 살 찌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풍선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중간에 휴식 시간을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들의 뭐 간식거리라도 먹을 수 있을 만한 네. 시간을 주기 위한 광고주와 스폰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크가 있으시기를 대단히 바라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사실 네. 어찌 보면 진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저그 팀은 생각, 회의 길어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금이 그 이예은 감독이나 홍덕 감독 빨리고 있거든요. 네. 홍덕 감독은 80만 원 됐고요. 아니 지금 감독 수당도 빨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올킬 수당까지 빨리면, 다른 선수에게 우와. 다 뺏기면. 그러니까 서지수 선수가 그래 올킬하는 건 난 그렇다고 해. 얘 달인까지 꼭 그래야만 했냐? 요즘 성대모사 많이 하시네요, 캐스터님. 꼭 올 기사까지 먹어야만 했냐? 아 그리고 우리 지수 언니 잡은 사람 다 죽였네. 그죠? 이거 줄 세워놓고 하나씩 진짜 예. 네. 다.
아, 다리니 다 잡았습니다. 지수 언니, 직접 거기 분위기 궁금하네. 언니 제가 다 복수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린 선수는 그런 말이 없을 것 같고, 네. 약간 서지수 선수만 진짜 그냥 아 오늘 또 다린 버스 되게 편하다. 약간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다린 줄바다 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좀 모텔한 팀 같은 경우는요. 지난 시즌도 그렇지만 되게 화기애애해 분위기가. 그러니까 뭔가 그 테란 팀이 한참 어려웠던 그 시기를 함께 보내면서 굉장히 끈끈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 반지하 시절? 기생충의 반지하 네, 시절? 네, 약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피자박스 접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쵸. 지금은 뭐 각자 자가용 한 대씩. 거기다 또 오늘 105만 원 벌어오면은 우아하다, 우아. 그쵸. 네. 자, 뭐요? 준비가 꽤 길어지네. 그러게요. 이쯤이 보통 준비 다 끝났다 그래서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게임 연출이 잠깐 예, 볼 일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네. 무슨 볼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요일에 레종체는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네. 수요일은 종족체 강전, 목요일은 레종체. 뭐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렇죠. 뭐 몇 명 이상 집합금지인데 편하게 간식거리 또 순회닭꼬치 끝났습니다만 또 많이 아직까지도 상품권 그리고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네. 네, 이제 2월 말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쓰시고 또 보시면서 종족체 강전 보시면서 우울함을 많이 날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뭔 얘기하지? 무슨 얘기할까요? 주차수 311개. 네,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늘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방심하지 마라. 최초의 일이니 모든 걸 꺼낼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최후의 일이니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토스는 다음 주에 맵 선택권 또 잘 써봐야죠. 그렇죠. 어떻게든 해야지 뭐.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보혜 선수와 황아빠 선수가 빠지면 누구로 네. 선수를 꾸려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토스팀은 좀 상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제가 감독 입장이라도 딱히 대안이 잘 안 떠오르는데요. 완전 중요한 카드가 하나 빠져버려가지고 일단 뭐 급하게 요즘 일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알반맨 선수라든지 네네. 뭔가 좀 선수들을 호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 주 진짜 소녀 아나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뭐 아나가 저 일정이 있는데요. 이러면. 갑자기 이러면 진짜 홍석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 내가 영화 보자 그러면 그 영화 봤다 그러고 왜 내가 밥 먹자 그러면은 다이어트 중이라 그러고 경험이신가요? 해선이 그런 글 있잖아요. 내가 시간 있냐 그러면 네. 시간 저기 일정 있다 그러고 근데 그거 있잖아요. 영화 보자 그랬더니 저 그거 봤는데요. 아직 영화 제목도 말도 안 했다. 이거사. 자. 예. 네. 다린 선수. 예. 빠른 타이밍에 일단 입구 쪽에 먼저 베럭스 건설을 해주면서 네. 커플 안쪽에 지웁니다. 약간은 지금 뭐 베럭스를 지은 이후에 좀 서치를 통해서 약간 좀 압박을 할 수 있으면 소수 압박이라도 시도를 하고 아니면 그대로 약간 빠르게 좀 앞마당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지금 베럭스를 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예. 자, 일단 또봉순 선수 그냥 뭐 시비드론 앞마당 가져갑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럭스 건설하고 움직이고 있는 SCB이고요. SCB는 바로 출발. 네. 약간 지금 자리 나오면 바로 그냥 뭐 가서 벙커링 이런 부분이라도 압박을 좀 해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마리는 뒤쪽에 한기 배치시켜놨고 여기까지 계속해서 예. 좀 찍혀주고 있고 살짝 들어와서 눈으로 좀 확인은 했습니다. 네, 이제 스포닝풀을 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드론 왔는데 드론이 반응을 이 초반 드론 한기도 사실 저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출발합니다. 다린 선수 보자마자 이 게임 길게 안 간다. 빠른 퇴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봤어요. 오버로드 지금 시야로 봤거든요. 또봉순 선수 예. 벙이죠.
그래도 또 봉순 선수도 일단 드론 반응은 지금 빠르게 해주고 있는데 이 좁은 길목 부분을 네. 과연 어떻게 좀 서로 대처를 하고 공격을 할 수 있을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예, 일단은 SCB 전단 마크하고 있는 드론도 있고 자, 해처리를 완성. 일단은 벙커. 사실 이 좁은 길목에서 지난번에 그 다린 선수가 그랬죠. 마린을 지키면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예, 드론 하나 죽는 소리 나 아니다. 그 SCB 하나 죽는 소리 났고요. 자, 드론 단계 잡힙니다. 예, 벙커는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이 또 너무 많이 잡히는데요. 자우글링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근데 벙커 건설 추가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다린 선수. SCB 숫자가 꽤 많아서 스크럼 짜가지고 드론들이 마린을 때려주곤 있지만 마린 숫자 줄이지 못했고요. 들어갔어요. 벙커 안에 들어갔어요. 드론 많이 죽고 벙커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거 마린 선수 확실히 좀 노림수를 가지고 예 경기 되게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네. 자, 해처리 그리고 저글링 뭐 다가설 수가 없어 해처리도 깨지고 원해처리 상태됩니다. 일단 저글링을 돌리는 돌려도 네, 다리는 아마 준비가 일단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거기다가 입구 쪽에 벙커 하나까지 안전하게 건설해주고 있는 다린 선수. 거기다가 지금 지나가는 길에 또 SC랑 저글링 만났어요. 예,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네. 그러니까 아 거기다 벙커 타이밍도 네. 딱 그냥 오늘은 정말 타이밍의 달인이네요. 와. 여기다가 SCB 딱 세워놓거나 이런 거. 아유 드론이 몇 마리입니까? 다섯 마리입니까? 다섯 마리죠 지금. 다섯 마리 상 여섯 마리? 예 네, 여섯 마리 상태에서 마당도 없죠. 마스크까지 네. 지워야죠. 네. 아 지지 나옵니다. 모든 게 끝났고 달인 선수의 선봉 올킬로 오늘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뭔가 확실히 이번 경기는 브루스톰이라는 맵을 선택을 예. 한 이유가 있었구나. 확실하게 좀 준비한 게 있었다는 게 보여지는 경기였고 또 봉순 선수 분명히 뭔가 팔베럭 약간 치즈롯이 온다는 거 오버로드로 보고 굉장히 드론이 좀 빠르게 반응을 해줬지만 이후에 대처 약간 예. 이런 부분이 다린 선수가 뭐 마린 무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좁은 구역 뒤쪽에서 예. 대기를 했다가 SCB와 함께 들어오고 약간 또 드론의 움직임이 좀 엉킨 게 아닌가 싶은 움직임도 좀 보여졌어요. 충분히 당황스러울만 네.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닉네임님 6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린 선수는 오늘 진짜 뭐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네. 뽐냈기 때문에 선봉을 킬이라는 큰 수확을 거두게 됐고 그리고 재밌게도 일단은 지난 시즌 서지수 지수 언니가 먹다가 올킬 상금 내놓으니까 네. 그게 쌓여서 이렇게 되고 그렇죠. 또 다린이 먹고 테란이 다 먹는구나. 테란이 다 해먹는구나. 자, 오늘의 경기 결과 일단은 정리를 해보고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결과는 뭐 달인에 의한, 달인을 위한 달인의 네. 레종체가 2주차가 됐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세나가